피지컬 체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쿤이에요. 반갑습니다. 쿤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뭐 보이는 라디오 BJ분들 인방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빅복스님 또 배치시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방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구석에만 있고 의자에만 앉아있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18시간까지 궁뎅이를 의자에 앉아놓고 운동은 안하고 맨날 노라조님, 예,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자녀 5개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좀 체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 오늘 저와 같이 역캠 피지컬 체크를 해주실 전문가 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잠시 뒤에 그 선생님과 함께 오늘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시네요. 아, 조금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불타는 금요일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름대로 조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늘 이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오늘 콘텐츠 준비한 콘텐츠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역캠 3명과 함께 한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새벽 6시에 돌연 출연 취소를 결정해 주셔서 새벽 6시에 출연 취소를 결정해 주셔서 제가 일어나니까 오후 1시인데 그걸 오후 1시에 확인해가지고 급하게 콘텐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콘텐츠는 다 오늘 급조한 거라는 거. 예, 오늘 섭외한 분들, 뭐 소품들, 뭐 전체적으로다가 예, 다 급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왜 저래?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좀 짜치네? 중간중간마다 막 준비했네? 예,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예쁘게 좀 봐주시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막 짜는 게 가끔 좀 재밌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와 같이 역캠 피지컬 체크해 주실 우리 전문가 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선생님 내려보내 주세요. 아, 또 일어납니다 제가.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자, 우선 자리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치 못한 등장이어서 네.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오, 물음표 올라오고, 헐. 아, 그러게요. 오,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뭐야, 인지도 높은데? 그냥 다 누구세요라고 하는데요? 아, 그럼, 아니야. 중간중간마다, 올라와요. 네. 피겔 올라오고요. 네. 김계란에서 왔어. 이석훈 씨냐? 네. 와, 올라옵니다. 이섭인데요? 이섭.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 네. 성대모사 잘하시네. 네.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지컬 갤러리에서 재활 전문가를 맡고 있는 네, 문쌤입니다. 아, 우리 재활 네. 문쌤. 네. 저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계시고 요즘 MBC 기분 좋은 날도 출연하시고 뭐 운동뚱 최근에 네. 하셨던 영상들을 좀 볼게요. 제 인스타그램을 좀 보면은요. 아, 이분 이럴 거예요. 네, 네. 이분 아시죠, 여러분들? 아, 네, 김동규 배우님. 예, 아, 배우님들하고도 함께 하셨고, 네. 또 반려인이시네요? 아, 네, 저희 유월입니다. 아, 딸 이름이? 유월입니다. 유월이, 유월이고, 우리 보니까 공혁준님의 또 건강도 네. 책임지고 계시고, 여기 철원이에요? 네, 철원입니다. 철원에서 직접 생활을 하셨었나요? 네, 철원에서 예.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죠. 아, 보니까 대단합니다. 뭐, 펭수도 있고요. 네, 펭수. 이분은 누구죠? 이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어? 예? 네. 결혼했어요. 기혼이세요? 기혼입니다. 네. 영어 보고 있지? 그러면은 혹시 형수님께서 아프리카 TV 오늘 나간다고 혹시 얘기하니까 반응이 조심히 잘하고 와라. 네. 거기는 이제 야생이다. 네. 아프리카. 네. 아, 정말 닉네임 잘 지었습니다. 예, 플랫폼 이름 잘 지었어요. 네. 아, 근데 목소리 좋다 이러시는데. 감사합니다. 그쪽은 네. 혹시 다 그렇게 목소리가 좋나요? 제가 알기로 김계란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계란님한테 저는 비할 바는 아니죠. 계란님은 워낙에 성우보다도 더 좋은 목소리 갖고 계시고. 네. 네 저는 네. 네,
이섭이죠. 얼굴이 나만 확대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엄청 큽니다. 또 활동하는 것 좀 보여드리면 애기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를 보니까 아 문쌤 재활 또 유튜브를 따로 만드셔서 네, 개인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많이 있기도 하고 우리 소유님 만난 편 또 네. 그다음에 구해줘 몸즈 네 구해줘 몸즈에서 아. 예, 예. 여러 또 셀럽분들이나 예. 네, 인플루언서 분들의 예.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하고 예. 조금 더 개선 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혹시 많은 셀럽 그리고 연예인분들의 어떤 건강 체크를 하셨을 텐데 의외로 이분 너무 건강이 좋아서 놀랬다 싶었던 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예. 소유님 처음 했던 소유님 아, 시스타 출신의 네, 소유님이 아, 소유님이 어떻게? 소유님이 예. 근육을 딱 만졌을 때 말랑하면서도 예. 굉장히 그 힘이 있는 말랑하면서도 힘이 있다. 네. 우리가 예. 근육 관리를 잘 해주면은 예. 근육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근육을 딱 이렇게 터치를 해봤을 때 근육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뭉친 부위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어디?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근데 요래 했을 때는 이제 누구나 수축하니까 수축으로 하니까 당이 단단한데 이제 이런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짜. 여기가 이두근이거든요. 이두근이. 근데 이게 두껍긴 한데. 아, 죄송합니다. 네. 힘써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세게 한 거 아니에요? 세게 한 거 아니에요? 세게 한 거 아니죠. 저 이 악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세게 한 거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근육을 운동을 하고 자, 단단하긴 한데, 운동을 하고 나서 잘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리얼 아프겠네요. 제가 선생님한테 손 찍어 말 뻔 했는데. 너무 아픈데요? 네. 어허...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예. 것도 중요하지만 예. 운동 후에 근육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전 그런 거는 잘 못해요. 어허,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저희 콘텐츠 보라 건강대책위원회 역캠 피지컬 체크인데 많은 뭐 연예인분들, 뭐 네. 셀럽분들의 피지컬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우리 BJ분들의 피지컬은 체크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아프리카 역캠은 네. 어떤 직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냥 여성이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네. 보이는 라디오, 뭐 네. DJ, BJ인데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회사원분들도 아. 앉아있는 시간이 많겠지만 이 의자에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게는 막 10시간 넘고 막 이런 분들은 사실 10시간을 넘게 앉아있을 수 있다고요? 많죠. 예. 화장실을 안 가고요? 화장실은 중간에 가긴 가시는데 아, 예, 예. 가세요? 요강을 둘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요런 분들이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의자에 좀 오래 앉아있는다 네.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의자에 예. 앉아있을 때는 예. 이 복압을 잘 유지하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이 엉덩이 빼고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거나 복압을 유지해서 앉는다? 예. 엉덩이가 잘 지지가 돼야 되는데 예. 엉덩이 빼고 이런 식으로 앉다든지 예, 예. 아니면 집중할 일이 있어서 예. 허리를 구부리고 예. 고개를 앞으로 내민 상태로 이렇게 거북목! 예. 이런 상태로 한다든지 잠시만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그런 네. 거를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네네. 아까 선생님이 저를 했던 강도대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도 네. 전혀 고통을 안 느끼는 정도. 저요? 예. 아프죠, 저도. 예,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는 원래 안 아픈 부위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 예. 괜찮네요. 그래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엄마,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또 피지컬 갤러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문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쌤 재활이고요. 어떤 네. 분들이 좀 구독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좀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예. 이제 신경계 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분들 위한 콘텐츠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 신경계 네. 쪽으로 마비가 있는 분들을 네네. 위한 네, 그런 분들도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쌤과 함께하는 최근의 역캠 피지컬 체크 첫 번째 체크 대상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있는 게 뭐 뒤에 지금 병원이지만 사실 체크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겠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쿠니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세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저희가 또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뒤에가 뭐가 있네요. 자. 바로 와. 세트 공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해서 특별히 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배드를 준비했습니다. 배드를.
마사지 배드는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 제가 일할 공간이군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또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독특한 게 뭐냐,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뭔가 각도 때문에 답답하실 수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른 모습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요 화면. 요 화면이 뭐냐?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생방이기 때문에 네. 녹화하면은 이제 편집을 하면 되는데 네. 생방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카메라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요거를 오케이 오케이.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저희 생방이라서 선생님. 네. 네. 요거를 요게 딱 각을 요렇게 해서 면상캠을 예, 준비를 했습니다. 면상캠을.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못 배워가지고 오케이. 선생님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네. 아이고 예. 아래서 보니까 약간 예. 그 예. 뭐랄까 예. 얼굴 병기에다 예. 얼굴을 대는 예.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 계세요. 네. 자, 선생님. 자, 네.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네. 사랑한다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단서라 사랑해. 좀만 더 크게. 단서라 사랑해. 요 정도로 저희가 네. 뭔가 마이크를 또 따로 네. 준비했던가. 아 마이크 꼭 이렇게 체크해야 되나요? 아 예예예 예, 예. 준비했고요. 네. 저 구독 같은 경우에는 하다 하다가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을 제가 받아가지고 할 거고요. 목소리 네. 더 크게 해달라, 뭐 네. 화면 더 밝게 해달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 계시면. 네. 예. 자 오늘의 그러면 첫 번째 체크 상대. 아 정말 아 유튜브에 구해줘 몸즈가 있다면 예, 또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회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캠 피지컬 체크 첫 번째 체크 대상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하 아프리카의 어떻게 보면 정말 이효리 같은 존재죠. 아 이효 거꾸로 해도 이채이 앞으로 해도 이채 이채입니다. 어디지? 안녕하세요. 됩니다. 네. 오. 아, 왜 이렇게 오늘 부끄러워하세요? 왜 이렇게? 아니, 좀 오랜만에 돼가지고. 복귀하고 나서 처음이죠. 네, 방송에서 보는 건 좀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약간 그 아프리카에서 커플 같은 존재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달하다. 네. 뭐, 결혼해라. 아. 네, 좀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년 부부. 예, 예. 중년 부부요? 무결 말고, 아. 이제, 불타는 청춘. 네, 네, 네. 아, 네. 실제 부부입니다. 네.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나왔는데 이채희 씨 오늘 깜짝 놀랐죠? 저희 네. 문쌤 오늘 섭외한 거 보고. 아, 깜짝 그 네. 예상 시나리오하고 다르게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다른 콘텐츠였는데 네. 해당하는 BJ분이 오늘 당일 6시에 취소를 해주셔서 이 콘텐츠가 근데 잘 되면 그 취소해주신 분 덕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다 사드리시자고요. 그럼요, 그럼요. 자, 이채희 씨 네.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문쌤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채 오늘 잘 나왔다. 왜냐면 이채희 씨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 너무 몸이 안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좀 불편함 많이 호소하십니까? 아, 저는 예, 예. 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방송을 못할 정도로 아하. 진짜로 방송을 못해요. 저 하다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잖아요. 방송을 못해요. 시계예요. 시계. 이게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시계를 딱 체크하면 2시간 반이에요. 네네. 그래서 애들아 갈게 이러면 옛날 같으면 애들이 가지마요 가지마요 이러는데 이제 시청자들도 잘가요 잘가요 이러고 휴방하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는 왜 쉬냐 또 안 해 막 이러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맨날 이러거든요. 마치 그 비 올 걸 미리 하는 어르신들의 무릎처럼. 그쵸?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아, 네네. 말씀만 들어도 좀 심각한 게 느껴지시죠? 네요. 지금 보기만 해도 네네. 보기만 해도 아 보기만 해도 느껴져요? 아 그럼요. 지금 목 앞쪽에 목 긴장도가 엄청나요. 아 진짜요? 네. 목 긴장도가 눈에 네.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네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네네. 다시 목 한번 돌려고 반대로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더 많이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오, 보기보다. 오, 오. 네. 오, 진짜 신기하네.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풀고 가만히 있으세요. 풀고 자 목을 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죠. 다시 반대로 제 방향으로 쳐보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힘 빼보시고 놔 보시면은 이쪽 부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여기는 아직 남아 있죠. 뚱뚱하게. 네. 오 그러네. 네. 아니 어떻게. 오 그러네? 네. 미세한 또 차이가 오 진짜 나 올라오거든요? 네. 선생님 근데 보자마자 이 아이체크도 되시는 거예요? 아니 오래 했으니까 오래 해야죠. 그리고 제가 네, 진짜로 왼쪽이 네. 전체가 네.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팔 둘레도 왼쪽이 더 부어있어요. 항상 여기가 부어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까 전에 이 목에 있는 보면 림프절 있는데 네. 여기서 컨셉을 잘 못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갖고 다니는 게 마사지건. 폼롤러. 엄청 사랑하고. 너무 좋네요. 네네. 네. 그래서 항상 그 계란찜 가도 예, 예. 항상 맨날 버터 오징어처럼 맨날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거주절미하고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아, 예. 예. 이채 씨가 오늘 사실 저랑 같이 보조 MC를 해줄 텐데 아, 네. 그래도 오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 배드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드 위로 올라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채인님 같은 경우는 천장을 보고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선 천장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한데 이제 보여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잠깐만 엎드리는 거. 엎드려, 네, 엎드리는 한번 가시죠. 준비한 카메라가 네. 있으니까. 아, 제가. 예. 어 넘어졌어요. 예. 네. 어 카메라가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직 안 켰기 때문에 우선 엎드려만 주시면은. 네. 네. 왜냐면 또 준비한 카메라가 있고.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아주. 오! 뭐야? 오, 왜 이뻐? 왜요? 지금 약간 그 유라이크 캠 같아요. 아니, 얼굴이 진짜 쪼그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요 정도로. 예. 선생님, 체크 한번 살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체크만 하면 또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보라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터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약간 몸 체크도 하고 인터뷰도 들어가는 네, 건강 인터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얼굴 쪽. 네, 좋습니다. 이런데 보면은 심각하네요. 네. 이런데도. 네. 심각하다고 이미 뒤쪽에서 이제 늘어나면서 아주 네. 천천히 볼게요. 네. 근데 여기도 그렇지만 네. 아래쪽에 네네네.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요. 아하. 쭉 이렇게. 좋아, 이채 씨 이제 체크를 하는 동안 제가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이라고 하고요. 예, 예. 저번에 선생님 계란집에서 한번 만나뵈려고 했는데 여기서 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네. 이채 씨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네.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욕을 하기 싫은데요, 최근님. 알겠습니다. 네. 작년 아프리카TV 대상 받았죠? 아, 네네. 예, 어떻게 그 대상 받았는데 요즘에 잘 활약하고 계시나요? 아, 너무 활약하고 싶은데 몸이 예. 안 좋아서 예.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채팅창에서 지금 방구 끼면 레전드 올라오고.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엉덩이로 말한다? 아, 아닙니다. 예, 좋아 죽는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근데 너무 시원하네요, 지금. 시원해요? 네, 선생님 지금 제 몸 상태가 좀 어떤지. 지금 보면은 뒤쪽에 네. 있는 이제 근막들이나 이런 부분이 네. 유착이 좀 있어요. 아하. 유착이 좀 있어가지고 예. 특히 근데 이제 이 다리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예. 이 부위에 좀 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쭉. 선생님! 네. 이거 뭐예요? 아 지금 하이파이브인가요? 아니요. 네. 예예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이채희 씨.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보이는 라디오 하는데 방송은 어때요? 보이는 라디오요? 네네네. 저 그냥 혼자서 예. 하다가 하니까 혼자 하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너무 재미없다. 네네네. 최근에 복귀하니까 기분은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방송에서 보니까 너무 예. 어색하네요, 조금. 맨날. 예. 그 운동장에서 보고 예. 그리고 운동 안 할 때는 맨날 웃통 까고 사진 찍어 보내고 제가 항상 그 팬티만 입은 사진 보여드렸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너무 지읒 같았죠. 진짜로 고소할 뻔했어요. 정말로. 고소까지 하실 뻔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엄마 보내줬습니다. 아니 본인 보라고 보내드린 사진인데 엄마를 보내줬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네. 엄마 그거 인화하러 갔어요. 자, 그럼 이제 천정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인님은 체크.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네. 운동을 이제 근육량이 너무 적어요. 네네. 조금 더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더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캠 각도 살짝 바꿔서 좋습니다. 예. 머리통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나요? 네. 아니, 위로 올라오세요. 네. 자, 과연 볼게요. 잠깐. 다리는 어떻게? 다리는 피고 계세요. 목 잠깐만 볼게요. 네. 할머니 잘 지내시죠? 그런 걸 물어보다니 추하구나. 선생님은 이미 네. 이미 세상을 떠나야 되나요? 네, 구조적으로 네. 문제가 있어갖고 근육이 힘을 다 놓고 있어요. 이미 지금 네. 현생을 안 사시는 분의 네. 몸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풀기보다는 운동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요런 데는 좀 풀만할 것 같아요. 요런데. 아, 요런데. 아, 요런데. 아, 요런데. 아, 요런데. 아, 요런데. 어, BJ 도아 씨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 오빠. 요런데. 어, 엘보를. 어, 팔꿈치 아니에요. 네. 아, 엘보 아니구나. 네, 팔꿈치 아니에요. 선생님. 아, 근데 이채희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되게 즐기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시원하구나. 오. 자. 되게 시원한 느낌입니다. 와, 어, 뭐야. 반대쪽도 볼까요? 어, 반대쪽. 팔꿈치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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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팔에 호두 있으세요? 어? 아니, 소리도 호두 그거, 이렇게 하는 그 소리 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머리 쪽을 지금 받았습니다. 어, 좀 맑아졌어. 맑아졌어? 어. 야, 이게 여기를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좋네. 여기가 제일 심해요. 어, 맞아요. 여기가. 제가 그 동그라미 그 당구공 같은 걸로 마사지볼. 네. 그 마사지볼로 여기를 지금 엄청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약간 붓기 같은 게 좀 가라앉았어요. 여기도 좀 해줘야 되고. 엄청. 저 정도면 살짝 하는 거지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이러는데. 맞아요. 가장 아파하는 부위가 어딘가요? 지금 채희님이 가장 아파하는 이건 침인가요? 아이씨. 내 침이요. 제 땀은 아닙니다. 아, 네. 자, 아파할 수 있는 부위는 예.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이런 부위. 네, 맞아요. 이런 부위들이죠. 어. 고개 내리시고. 네, 아, 지금 왜 선생님은 노려보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위들을 이런 부위들을 뭐 제가 뭐 손가락으로 잠깐만 여기만 예. 살짝 긁어도 아! 엄청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이거는 왜 이채희 씨가 유독 아픈 부위인가요? 앞으로 많이 말려 있어요. 아, 요렇게? 네, 말려 있어도 그래요. 아, 평소에 약간 건달처럼 다니거든요. 아니야. 어따! 누나 오늘 건달쯤 무당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항상 이렇게 네.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를 좀 풀어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오, 근데 이제 좀 시원해, 안 해? 손으로, 본인 손으로 긁어도 돼요. 어, 저 항상이요. 항상 그 여기를 뺄 듯이. 아, 네. 그리고 긁어주고 네. 그 다음에 어깨를 조금 뒤로 넘겨주는 운동을 해줘야 괜찮아지는 네. 거예요. 그 랩풀다운 맨날 해요. 아, 랩풀다운을? 네. 그래서 요런 데도 있잖아요. 네. 요런 데도. 요런 데도 슬슬. 네네. 야, 나 피지컬 갤러리 볼 때마다 선생님한테 받고 싶었는데 개부럽다. 왜냐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슬슬. 어떻게 왼쪽이 심하네요. 잠시만요. 네. 방금 염소인가요? 아니요. 그죠, 왼쪽 엄청 심해요. 왼쪽이 심해요. 네. 왼쪽이. 오, 와, 시원하겠다. 맞아요. 네, 어떤 분이 소흉근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합니다. 소흉근이요? 네. 대흉근 말고? 네, 소흉근. 대흉근 안쪽에 보면은 네. 이 네.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네. 선생님, 근데 혹시 살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아파해서요? 아니, 딱 풀어질 수 있는 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면 진짜 너무 아파요. 근데 또 너무 세게 하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가슴 쪽은 밑에 갈비뼈 있어서 너무 세게 하게 되면 갈비뼈가 손상이 돼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치료해 주고 있고 전자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또 체크하면서도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하니까 전자 여성 물어보세요. 말에 예스로도 다 됩니다. 여기 네. 여기는 네. 너무 유착이 심해서 안 긁어지네요. 저 유착이 심하다는 건 뭐 어떤? 아 늘러붙은 거예요. 네, 늘러붙은 거예요. 근육이 늘러붙었다고요? 네. 쭉쭉쭉쭉쭉. 오케이. 자 중간 중간마다 좀 심각한 편이에요. 자, 좀 디테일하게. 운동 많이 해요. 진짜. 저 궁금한데 이렇게 체크하시다가 네. 그 떼 나오는 분은 없었는지 떼 나온 적 없어요. 사람에 따라 떼도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 저 채팅창에서 예. 늘러붙었다고 했는데 늙어붙었다고 한 걸 봤거든요. 제가 눈은 좀 아직 깊지 않았어요. 채희 누나 이때까지 본 거 중에 제일 뭐라고요? 이쁜 거 싫어야라고. 여러분들 늘거붙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눌러붙은 아, 겁니다. 눌러붙은 예. 발작 버튼이라서. 예. 이채희 씨가 근데 나이에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몇 살이시죠? 36살이요. 선생님 목주름 보이나요? 선생님 목주름 보이나요라고. 어, 목주름 지금까지 봤을 때 목주름 안 보입니다. 나이는 네. 몇 살 정도 그리고 채희 님이 목주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올라와 있어도 주름이 안 생겨요. 아, 잘. 그래요? 네. 만져보니 36세의 몸 상태가 아니다. 예스 오 노. 예스 오 노? 어, 36세 안 같아요. 그 노. 좋습니다. 아, 선생님. 눈가 주름은요? 아, 너무 아파. 지금 이 엑소시스트 잠깐만요. 야, 이거 너무 공포물이다. 오. 아! 장래희망이 바뀌어서. 아, 진짜 너무 아파. 오이고. 아리스틀 마네바스 테마스카로 마네바스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아니 방금 어디를 지금 체크하길래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아 지금 종아리예요. 아 종아리인데? 종아리예요. 선생님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프죠? 네. 와 종아리를 진짜 못 견디는구나. 네, 종아리가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뒤쪽에서 많이 좀 유착이 좀 심해서 특히 근데 이 종아리나 이 다리 쪽을 많이 안 쓰세요. 네.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 장단지만 종아리만 되게 뭐랄까 짧아진 상태예요. 유독 아파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가 아! 유독 아파하네요. 랍스테이너가 있고 랍스테이너가 있고 와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네. 네 풀었어요. 풀었고 아, 여러분들 아이, 아무리 그래도 출산은 드립은 이게 스트레칭보다는 와 자기 입을 틀어먹었습니다. 자 이채희 씨 그래도 저희 인터뷰는 이어가야 되는데 네. 네 최근에 이거 단아냥 하고 하던 단체행 네. 앞으로 좀 계획된 게 있나요? 언제는 따로 일반인 상대로 상병 아우 이게 5월달에는 아 저 어, 일어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일어나셨네요. 작년 5월달 콘텐츠가 너무 재밌었다고.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이채희 씨 자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 우리 반대쪽은 안 하네요. 아니 반대쪽을 안 했는데 이채희 씨가 너무 감동의 눈물을. 네. 자 우선 돌아오시죠. 네. 아니 얼마나 저 소감 한마디만. 어,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아니 이채희 씨 진짜 울어. 아 근데 반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왜 하세요. 네. 이게 반대가 좀 불균형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이게 좀처럼 오기 와. 힘든 게임입니다. 예. 선생님 다리를 너무 안 써요. 네. 다리 안 써. 그럼 다리 뭐. 운동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아 발목을 들어올리는 운동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희 씨에게 그러면 최근에 같이 합방한 단아냥 씨는 어떤 존재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이치희 씨에게 단아냥이란? 네, 아, 어떤 언급도 하기 싫다 뭐 이런 거. 네네네. 아 뭐 제 알아서 살겠죠. 아 잠깐만. 이거 아. 약간 진동침대인가요? 아니요. 왜 진동이 자꾸 오는데. 지 알아서 살겠죠. 이게 진동이 자꾸 오는데. 아. 이채희 씨 요즘에 네네. 휴방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수입은 좀 만족하세요?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정색을 하시고 있네. 어 좋네. 잘하네. 올라오고요. 아우. 좋습니다. 아이고. 부드러웠다. 이채희 씨. 아! 안 해봤는데 시원하냐? 이년아 시원해 일어나 임마. 어머니께서 시원하냐고.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아! 아! 선생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저 진짜. 근데 딱 풀릴 정도로 많은데 지금 이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너무 나 지금 땀나. 봐봐요. 네. 인중에 땀 난지 않았어? 어 땀이었군요. 어, 네. 진짜 난다. 진짜 난다. 아니 이게 방송 때문에 일부러 세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전혀 세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부드럽게 그냥 조금씩 밀어주고만 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처음에 웃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걱정되네. 천천히. 너무 안 좋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죄송한데 지금 현타 오셨나요? 저기 죄송한데 방송이 나가야 돼요. 아 네. 어 좋습니다. 어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저는 여러분들 오늘 MC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게스트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셔야 돼서. 어 한번 걸어볼까요? 네, 걸어보면 좀 가벼울 거예요.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어 이채희 씨 오늘 제 보조 MC로 오셨는데. 하자. 선생님 근데 진짜 너무 아프죠? 지금은 좀 아파요. 네, 아 네. 너무. 아 그렇다고 선생님 정색은 좀. 예. 아니 아, 아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네. 너무 짧아져 있고 얘네가 영양. 아 저... 일로 오세요. 자, 아 우리 문쌤과 함께하는 피지컬 체크 첫 번째 게스트는 오늘 보조 MC자 첫 번째 체크 상대자는 이채희 씨였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하시자면요. 바디 총평. 근육이 너무 없어요. 네. 아, 노근육이구나. 근육이 너무 없고 이 지금 뭐랄까? 이 관절에 그냥 힘으로 버티고 있다. 예. 네. 그냥 앞으로 무너진 자세 그대로 있고 네. 고개는 그냥 위로 이렇게 하면 앞을 못 보잖아요. 걸을 때.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주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 네. 예. 네. 아, 목주름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오호. 그건 좀 좋다. 그건 좋다. 목주름을 위해 관절 근육을 버리다. 목주름 하나를 이렇게 대고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드니면은 굉장히 몸이 좋아 보여요. 아~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아~ 안쪽에서는 근육이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자, 이채희 씨 오늘 이제 먼저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고통인가 어디가 아픈지 알기 때문에 네. 저랑 오늘 보조 MC를 하면서 네.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물 한잔 하고 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밑에서 본인이 직접 예, 구에다 드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물 좀 마셔볼게요. 네.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근데 확실히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저희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짜칭 컨텐츠가 굉장히 또 고급화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든지 네. 다 고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보조 MC 이채희 씨와 우리 전문가 문쌤과 함께하는 역캠 피지컬 체크 두 번째 게스트 코로나 때문에 5인 이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딱 그렇게 맥시모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하시나요? 꼭 받고 싶어요. 아 혹시 일반인 상대로도 진료하시냐는 질문인데 아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뭐 치료보다는 이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컨설팅해 네,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 문쌤 재활 유튜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대기하고 계신 게스트분 방송 보고 계실 테니까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게스트분이 오게 될지. 다음 게스트분 내려와 주세요. 오, 잘하네요. 아, 그리고 이채희 씨. 네. 아, 정말 죄송한데 보조 MC잖아요. 네. 아, 의자가 부족해서 서 계셔야 됩니다. 그럼 하지 마시겠어요? 여길 왜 하셨어? 서 있는 게 좋아요. 아, 네. 채인님은 서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앉아 계시면 이렇게 되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아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분 이분 체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자리 앉아 주시고 자 우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BJ로 활동 중인 BJ 수빈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수빈 씨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가수세요 사실. 아 진짜 가수세요? 걸그룹 출신이 최근에 솔로 앨범 내서 제가 알기로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 그 사이도 보고 하셨더라고요. 어 맞아요. 예 누구죠? 그분이 최구원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최근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앨범을 활동을 하시면서 뭐 뮤지컬이래 뮤직비디오나 이런 어떤 체력이 긴 필요한 콘텐츠라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건강의 부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좀 내가 느꼈던 수빈 씨가 느꼈던 거 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예. 생리통이 너무 심해. 아 이거 웃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 현재. 네 현재. 그리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생리통과 이 관계가 있나요? 근육과 이런 골격과? 관계가 좀 연관 지으면 지을 수 있는데, 예,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생리통이 심하실 때 뭔가 아프게 한다거나 그러는 거는 좀 좋진 않아요. 아, 예. 그리고 들어볼게. 제가 진짜 교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거북목이. 거북목. 거북목 때문에 자꾸 승모근도 생기고. 이게 지금 거북목인지 일자목인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한번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게 한번 저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거북목인지 아닌지. 이쪽으로. 예, 하고 머리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평소대로 한번 계세요. 이제 거북목하고 일자목의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이 일자목은 커브가 없고 거북목은 좀 커브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로 보냐면은 네. 이 딱 구부렸을 때 목을 한번 아 머리 묶고 계시구나. 네, 잠시만요. 네. 네. 근데 이거 나 몰랐어. 거북목과 일자목의 차이를. 네. 네. 그래서 목을 딱 숙여보세요. 숙였을 때 여기가 이제 가장 튀어나온 뼈가 경추 7번이에요. 경추 7번. 네, 그 아래가 흉추 1번이겠죠? 경추. 자, 고개 들어와 보시고 들었을 때 거북목이 맞네요. 어? 왜냐면은 이 흉추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흉추가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면서 등이 굽으면서 목이 이렇게 들리는 거북목의 형태가 있고 흉추가 이렇게 펴지면서 목이 일자로 서는 일자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거북목에 가까운 네, 수빈 씨가 거북목일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잘 나가는 메이저 비즈에 누가 나랑 합방해 주나 맨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예. 합방할 때 있나 냄새 막 이렇게 맡고 다녀서 주로 이렇게 킁킁킁 다녀서 자 그럼 수빈 씨의 건강 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배로 가실게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네네. 목이랑 어깨도 지금 약간 결려 있거든요. 네 안 궁금하고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캠 봤는데 예. 이거 이런 거 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되게 이쁘게 유라이크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 진짜 싫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유라이크예요. 잠시만요. 어떡해. 아 진짜. 뭐야? 뭐야 소리 왜 이래? 에코가 들어. 예. 와 대박이다. 잠깐만 너무 이쁜데? 이쁜데? 아빠 왜? 중국 여배우 같아. 아! 아 뭐야? 뭐야? 새로운 고통인데? 아 뭐야? 아 잠깐만. 참아볼게요. 죄송해요. 예, 최대한 참아주시고. 자, 수빈 씨 이제 건강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희 씨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아 최근에 낸 앨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수빈 씨 앨범명이 어떻게 되시죠? 아 앨범명이 아직 나만 이런
나만 이런 연애. 네, 가로사 좀 잡아주시고. 네. 아, 노래 한 곡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네. 3, 2, 1, let's go. 난 항상 이래. 어떡해. 되게 노래가 신선하네요. 근데 알아들. 난 항상 이래. 어떡해. 얘도. 아, 또. 정말요? 노래 더 심하다고요? 어머, 어떡해. 아, 죄송한데 노래 가사가 응해. 어? 좀만 더 불러주세요. 예. 어, 이거 표절 아닌가요? 응해 어떠시고? 또 이런 사람. 아, 진짜요? 아, 너무 아파요. 아이고. 네. 오, 뭐야. 어허. 종아리 좀 볼까요? 종아리 한번 가볼게요. 네, 저 종아리 자신 있어요. 왜냐면 네? 혼자서 그 마사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데 말랑말랑. 그러네요. 네. 자, 수빈 씨. 네네. 자, 최근에는 좀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네. 근황 노래 내고서 또 잠잠. 노래 내고서 좀 잠잠하고. 예. 그날 그 쇼케이스 할 때 가장 고마웠던 좀 사람이 있다면 누구 있었는지 한 분 한 분. 아, 그날 와주셨던 분들 다 너무 감사하죠. 네, 수빈 씨. 네. 네. 저는 왜 안 불러줬죠? 맞아요. 왜요? 안 온 게 아니고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안 불러서. 네. 선생님 저 아까 여기 상체 눌러주셨던데 한 번만 더 주세요. 여기요? 네. 되게 편하죠. 하고 나니까. 아니, 죄송한데 타이 마사지가 아니거든요. 이채희 씨 왜 안 불렀어요? 저 근데 종아리 씨 상태 괜찮죠? 선생님? 네, 종아리 괜찮아요. 이거 왜 안 불렀냐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누구예요 이 사람 지금? 이채희 씨. 오, 좀 심각한가 보네. 전체적으로 체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듣는 걸로 하고, 네. 자, 이제 천장보고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지컬 밸러리 문쌤 재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혹시 이거 침인가요? 아니요? 침이에요, 개기름이에요. 아니, 저 물티슈로 좀 있으면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얼굴에 기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그 정도. 근데 진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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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사랑 결혼하고 싶어. 물리치료 사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 궁금한데 우리 형수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해주시나요? 거의 매일 하죠. 와, 너무 좋다. 채희야, 나봐. 이거 배울까 이거? 어? 이거 배울까 물리치료? 나한테 눈 알려. 예. 선생님 없어서 이거 안 되는 줄 알아. 장난 아니죠. 네. 목은 그래도 커버 괜찮은데 흉추 커버가 완전 무너져 있네. 와. 네. 진짜 저보다 심해요? 네. 어떡해. 괜찮아? 근데 여기 너무 심각한가 본데? 자, 말씀드렸죠? BJ분들 몸 진짜 쓰레기 많습니다. 좋아요. 이분도 한번 여기 볼까요? 아, 잠시만요. 그 꺾는 거 하실 거죠? 아니야. 꺾는 거 안 해요. 호두. 긁는 거 할 거예요. 호두 소리 나요? 안 나요? 호두 소리. 아, 이거 호두 맞는데? 네, 그죠? 유착이 엄청 심하구나. 네, 유착이. 유착이 뭐예요? 정경 유착. 예. 유착. 예. 아, 근데 뭐 꺾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제 머릿소리 아니면 선생님 팔소리예요? 머리도 있고 제 팔소리도 있고요. 같이 이렇게 마찰이 돼서 나는 네. 소리입니다. 근데 수빈 씨 원래 머리에서 네. 텅텅 비어서 소리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체크 끝났고요. 다음으로. 근데 수빈 씨. 네. 왜 안 부르셨죠? 안 돼. 그만해요. 이제 싫었겠죠. 예. 엮이기가. 그럼요. 예. 네네네. 여긴 괜찮지? 여기서 마사지 자주 하죠? 마사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나도 맨날 하는데. 평소에 마사지 많이. 확실히 여비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마사지하는 코스가 좀 있나 봐요.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수빈 씨. 이채 씨 왜 안 부르셨나요? 예. 자,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 입 주변 근육도 되게 뭉쳐있나 봐요. 왜? 말을요. 왜 네, 말을 안 하는데 주변도 좀 부르세요. 네. 목이 잡았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바로 보조 MC.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요? 아, 간지러워. 아, 이렇게 간지러워. 아, 예. 이게 웃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약간 수민 씨, 주변 BJ들 나락할 때 기분 어때요? 어, 웃어! 이거 아니죠! 동료들이 날아가는데 웃어!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그 약간 그거예요? 약간 좀 안달나게 간지러워요. 자, 수빈 씨. 예, 자기보다 못 나가는 BJ들 볼 때 기분 어때요? 저 너무 슬프죠. 아, 슬퍼요? 슬픈 감정을 말로 표현하자면요? 너무 슬퍼. 아, 근데 저 약간 옴짝달싹 못할 것 같아. 진짜 너무 간지러운데요? 아, 너무 간지러워요? 너무 간지러운 것도 여기까지인데. 네. 추가로 또 필요하신 분이 반대쪽. 있을까요? 반대쪽 허벅지 좀. 반대쪽 허벅지. 네. 마지막 코스까지. 옹빈에 뽁뽁 간단 말이거든.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 따로 일반 치료를 안 하고 체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은 항상 일어나게 만드는. 방금 저, 잠시만요. 방금. 여기가 더 심해. 잠시만요. 이쪽이 더 심할 거예요. 가만 있으세요. 잠시만요. 뽀글 하나 갈게요. 가만 있으세요. 아 잠깐. 아 진짜 어떻게. 가만 있으세요. 하지마. 아 잠깐. 진정하세요. 아 왜 이렇게 하지 마. 잠시만. 진정하세요. 아 진짜 그냥 진짜 방구나할 것 같아요. 미쳤나봐. 아, 자, 체크 끝났을까요? 네. 어느 정도 끝났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하시면 더 길게 체크를 하시는데, 저희 생방 특성상 네네. 빠르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리로 한번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저 있으니까, 보엠씨. 아, 죄송한데, 보엠이면 아, 예, 예. 게스트 의자죠. 아니야, 짜증나요. 저 안 불러서. 아, 좀 천천히. 진짜 대박이네요. 와, 근데 수빈 씨가 너무 좋아해. 어떤 면에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아, 일단은 네. 제 몸 상태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날이 없잖아요. 네네. 네. 일단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너무 좋았고 네. 제가 원래 근데 좀 약간 목 부분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자가로. 근데 선생님 표정 보고 진짜 아, 많이 안 좋구나. 다시 한번 천천히 움직여 볼까요? 어? 오, 뭐야, 뭐야, 달라졌어. 아, 왜냐면 제가 오늘 결렸었거든요. 와. 뭐지? 달라졌나요? 완전 달라졌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수빈이가 체크받을 때 저 뒤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저는 원래 이렇게 뚜둑뚜둑 소리를 내는데 예. 피아노 연주하는 줄 알고 뚜루룩 하는 거 있죠? 여기서 목이 드르륵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저 혼자 놀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막 체이 뭐 시간 쩐다고 예.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피해야 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예, 예. 선생님한테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로. 전체적인 체크를 하자면 예.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봤을 때 우리 구분등에 거북목 체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BJ분들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 그 자세로 있다 보니까 맞아. 근육이 이미 힘을 잃었어요. 잡아주고 잡아주고 있다가 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아, 놔버리는, 놔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다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근육 상태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네. 사실상 그거는 이미 뼈의 구조가 변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BJ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안 좋은. 그렇겠죠. 지금 몇 년 차시죠? 이제 3년 반 됐죠. 아, 3년 만에 이렇게 됐어. 지금 잠깐 보면 아까 네네. 전에 우리 또 한 번 거북목.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또 아직 어린 20대 초반입니다. 예. 미리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조금 다시 섞긴 했네요. 네. 아까 뭐 이전 영상 나중에 보시면은 또 좋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여기를 좀 집중력 풀었거든요. 예. 네, 그 예, 견갑골 여기. 맞죠. 예. 여기를 좀 많이 살이 찐다고요, 여기? 살이 찐다고요? 이게 막혀 있어서 여기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아, 그 겨드랑이 말고. 겨드랑이 말고. 겨드랑이. 겨드랑이 말고. 아니, 여기 등살, 등살. 아, 등살 네? 얘기한 거 등살. 견갑골에 극하근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풀었거든요. 아니 그 격역지심이 있어. 아니 그래서 아니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살쪄서 그건 관련 있는 줄 알고. 아니 아니.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아니, 이 어깨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걸 좀 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어요. 다른 근육에 비해서. 예. 여기를 좀 풀었었고 여기를 푸니까 견갑골이 좀 위치를 좀 잡아주면서 목 상태가 조금 돌아온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그 정도. 역시 수빈 씨도 운동이나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좀 네네. 해야겠죠. 맞아요. 어깨 네. 으쓱해서 뒤로 돌려서 천천히 내리고. 어깨 으쓱해서 뒤로 돌려 천천히 내리고. 아까 이게 툭 떨어뜨린 분 있는데 다칩니다. 아. 네. 천천히 돌려서 뒤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좋습니다. 아, 제대로 안 하시죠? 아,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운동 일도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 내일도 운동합니다. 저는. 무슨 운동이죠? 크로스핏이요. 크로스핏이요? 예, 예. 이 상태로 크로스핏을. 네, 이분도 계란찜 다닌대요. 예, 저 다니는데요? 그냥 그 빡텐션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음료수 훔쳐 먹으려고?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두 번 갔어요, 두 번. 아이, 두 번 가지고. 아,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네요. 교정부터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좀 심한 운동이나 이런 활성화가 큰 운동은.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네. 정말 이걸로 질병 상태로 갔다. 그럼 교정을 받으시는 게 맞고. 예. 근데 이제 아직 질병이 아니잖아요. 예. 질병이 아니면 충분히 이제 운동을 병행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어때 오늘 또 우리 문쌤한테 어느 정도 좀 체크 받아보셨는데 좀 심각성을 좀 예, 느끼셨나요? 예, 아니. 예. 저는 잘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예. 선생님 표정을 보고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표정이 진짜 못 볼 거 본 느낌. 그러니까, 와 이거 의학계 보고 해야 되나? 더 이렇게 놀랍게 만드시는 게 선생님한테 혼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진품 명품에서 고려청자 나왔을 때
와,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기나. 맞아, 맞아. 심각한데. 어. 자, 그렇다면 100점 만점에 이채희 씨 먼저 네. 어, 피지컬 체크를 하자면 점수를 주자면 어느 정도 점수가 될까요? 이채희 님은 한 60점. 60점. 네, 60점. 수빈 님은요? 한 50점 정도. 아, 네. 나이대를 이거 우리 감안하면 언니 나이 몇 살이에요? 아이, 그러지 마. 아까 부르지도 않아놓고 나이는 왜 이렇게 불러. 좋습니다. 네. 수빈이 그리고 사실 오늘 휴방입니다. 아, 네. 휴방인데 제가 어, 수빈아 진짜 조금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급하게 나와준 수빈님한테 이런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잘 쉬시고 또 내일부터 방송 잘하시고 이런 년에 한번 또 불러주시죠 제대로. 왜냐면, 아 진짜로? 네.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예. 이것도 저희가 아까 이상하게 했는데 어, 이렇게 아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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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원투 좋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무반주로 3, 2, 1 Let's go. 난 항상 이런 연애 또 이런 사랑 또 이런 사랑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정말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직접 네,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빈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코로나 5인 체제 때문에 수빈님 나가시면 게스트분 좀 들어온 저 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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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리하시고. 선생님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사전 미팅이라고 해봤자 오늘 뵀지만 네, 말씀드렸던 네. BJ들이 웬만한 연예인 셀럽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몸이 안 좋을 거다. 안 좋네요. 안 좋죠. 이게 아예 근육이 힘을 다 잃어버렸네요. 다. 맞아요. 운동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제 구조적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진짜 정말 좀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네. 나중에는. 나중에는.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계란님하고도 그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계란님의 근 상태는 어떠세요? 정상적으로. 오, 계란님은 거의 뭐 95점 이상입니다. 아~ 네. 우리 세 분도 한번 받아봐. 아까 살짝 봤는데 뭐 어. 저 게스트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란님은 95%? 아, 계란님은 아주 근육 상태라든지 네. 그다음에 힘을 쓰기에 최적화된 코어랑 연계성이 너무 좋으세요. 코어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실제로 본 적이 있나 모르겠다. 되게 약간 왜소한 거라고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소한 거? 계란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약간 사람이 안 떠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그런데 뭐 네.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분을 한 손으로 들고 네, 중심 능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코어랑 네. 모든 근육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어, 최고예요. 아, 네. 김계란님을 레알 뭐, 예, 병기 올라오고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딜레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준비된 게스트분 되는 대로 내려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그리고 뭐 중간에 체크를 하자면 아까 형수님은 거의 매일 해준다고. 그러니까요. 네, 거의 한 5일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BJ들도 사실 방송 꺼지면 말이 좀 없어지는데 네네. 직업인데 그걸 댁에서까지 이어가는 게 좀 귀찮거나 내가 집에서까지 일해야 되나. 아, 그래야 네. 편해지죠. 아, 네. 재우는구나. 네. 아니요, 해줘야지 또 와이프도 나가서도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래. 하시다가 네. 선생님 몸이 아플 땐 어떡해요? 아, 저는 이제 마사지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마사지볼이나 이제 저도 마사지건 이용 많이 하거든요. 아. 하고 나서 저도 운동. 개인 운동. 운동하시고? 네네. 뭐요, 만철씨? 아, 저는 그런 운동은 안 해요. 예? 중량 운동은 잘 안 해요. 중량 운동하는 무슨 운동하세요? 중량 운동은 좀 활성화 운동 위주로 먼저 해요. 왜냐면 중량 운동 하다가 제가 한번 예. 이석증이 있거든요. 어이구 진짜. 네, 그래서 중량을 앞조사 하다가 이석이 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안 되지. 네, 그래서 중량 운동을 못하니 꽤 됐어요. 너무 네. 하고 싶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게스트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스트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아, 반갑습니다. 아,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바로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MBC 우리 뜨거운 형제들 아바타 소개팅, 소개팅요. 그 다음에 우리 얼짱TV, 저 원조 얼짱이죠. 그리고 제가. 저 열혈이에요. 제 이분의 열혈입니다. 우리 정현주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하시죠. 자리하시죠. 네, 가까이.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 아,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셨어요? 네. 본격적으로 받으시겠다. 잠시만요. 근데 네. 갈아입은 옷 맞나요? 잠시만요. 이게 아가 방에서 가져온 애기 옷 같은데. 레깅스 가져올라 했는데 레깅스는 입으면은. 좋다 좋다. 네네. 아,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보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현주 씨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주 씨 오늘 방송하고 오셨고. 네, 오늘 방송하고 왔어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중요한 건 저희가 오늘 체크를 해야 되니까 먼저 의상 체인지를 하고 네. 토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를 믿으신다면 저희가 크로마키를 내려드리고 뒤에서 갈아입는 건 좀 변태같겠죠. 올라가서 갈아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정현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어쩌다가 그 네, 예. 열혈을 다졌어요? 사심이죠. 아, 예, 아 정말요? 예, 예, 예. 사심인데 컷을 당했어요. 아, 진짜요? 깔끔한 동료로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별풍선이라는 곡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 예, 예. 가끔씩 올라오는. 아, 오늘은 네. 뭐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처음에 아, 그래요? 아, 왜 이러세요? 저도 풍선 받아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선생님 좀 보여주자, 풍선이 뭔지. 네네. 일단 뭐 알려주지, 신문 알려줘야 돼. 아까 제가 아프리카를 네.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거예요. 아, 네. 저거, 저거예요. 아, 요건 거예요. 한 개. 열 개. 아, 네네네네. 혹시 열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열 개라고 혹시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예. 많으면 좋은 거죠. 아, 보셨죠? 보셨죠? 이런 겁니다. 아, 선생님, 저희가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784개 방금 보셨나요? 어디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한덩치님. 아이고, 또, 아이고, 또 170개 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784개는 얼마일까요? 7,800. 78,000원? 아, 78,000원. 78,000원? 아, 그것도 블루아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유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얘기를 가자면 정현준님은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J 경력이 오늘 나오실 분들 중에 가장 적습니다. 짧고. 아, 네. 제가 알기로 아마 1년이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기간이 가장 짧은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어떻게 몸 어떤 피지컬 체크의 에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 정현준 입장하십니다. 아까 그분 맞습니까? 근데 너무 마르셨다. 자, 최군님 노랑머리 극혐이래요 현준님이라고 뭐 그런 언급을 하셨나요? 아니 오빠 예. 아, 눈 예쁘게 뜨셔야죠. 게스트인데 그런 언급을 하셨었나요? 아니, 오빠 원래 검정머리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노랑머리 해가지고 예, 예. 아이돌이 아 나이가 못하고 주접던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럴수록 좀 그래야지. 아, 예, 예. 분위기 쌓이죠. 아, 오늘 옷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네네. 자, 오늘 문쌤한테 인사 한번.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오시면서 방송 좀 보고 오셨죠? 네, 조금. 어때요? 오늘 좀 자신 있으실 것 같아요? 옆이랑. 네. 아, 이분도 역시 어깨가. 오늘 뭐 어깨 특집인가요? 아, 그래, 여기도 어깨예요. 어깨가, 어깨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깨랑 네. 여기 쪽이 진짜 안중 여기도 골반이 네. 지금 보면은 네. 지금 네 명이 앉아 있지만 네. 두 분만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분이 누구요? 저예요? 아. 뭐 저 안 좋다고요? 허리 골반에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요? 저 지금 되게 올곧게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대로 허리 뒤쪽을 대고 앉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앉는 것 같지만 이 허리 골반에 안정성이 없이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으면 이러기가 더 많이 쓰고. 아 그렇구나. 네. 몰랐어. 나 자신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현준님 바로 배 들어가서 우리 또 피지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준님은 또 우리 얼짱 출신이기 때문에 요 캠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저쪽을 머리로 해서 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발 신고. 아 신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 네. 예. 잠시만요.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나요? 아예 안 한다? 네. 취미로라도 안 하시나요? 취미로 스쿼트 그냥 방송. 아 취미로 스쿼트 방송이었어. 어 뭐죠? 네, 아 지금 맞춰드리고. 예 됐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거의 네. 역시자 목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자 목. 네. 역시자 목이 어떻게? 목의 커브가 네. 보통은 이렇게 앞으로 굽어진 커브가 있는데 이게 일자로 펴졌다가. 역시로 꺾인 상태가 아 역시는 역시 평소에 두통 같은 건 없으세요? 두통이요? 편두통 많죠. 네. 네, 목 아프면서 여기까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굴을 이쪽으로 대고 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네 이쪽에 아, 머리를 이쪽으로 대시고 어디요? 네. 뒤돌아서 네. 이렇게요? 네. 여기 물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 너무 부담돼요. 물기가 있어. 저를 이것만 세팅하면 빠질 거라서 예. 되게 부담돼요. 우리 현주 씨 아 예쁘다. 아 미쳤네. 아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어 좋습니다. 되게 부담된다. 예, 제가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얼굴 된 걸 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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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얼굴이 작아서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작아서 예. 자 체크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양발 안 갈아 신고 왔는데? 아예 괜찮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네, 이체부터 했기 때문에 골반이 들어갔구나. 지금도 누워서는 네.
아, 시원해. 다 공통적인가요? 다. 아. 오늘 다 공통적인 루틴이 생기네요. 아, 네. 자, 끝났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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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현주 씨 오늘 저희가 네.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너무 아파. 뭐가 잠깐만이죠? 아, 너무 아파요. 예, 현주 씨 오. 많은 시청자분들 예, 예. 유혜디님 성대모사를 아, 유혜디님 성대모사군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아파요. 안녕하세요, 유혜디입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혜디입니다. 새로운 개인기를 발견했습니다. 예, 어, 채팅창 바로 좋은데 자기소개 딱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목소리가 아니요. 그런 편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고. 예. 안녕하세요, 정현주입니다. 아, 현주 씨, BJ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아. 이제 가면 이제 7개월 차요. 아, 7개월 차. 7개월 차. 어허. 자, 지금 베스트 BJ인가요? 아니, 그거 떨어졌어요, 오빠. 아니. 예? 떨어졌어요. 베스트 BJ였다가 떨어지셨다고요? 아니, 베스트 BJ 신청했는데 예. 떨어졌어요. 아~ 오늘 보니까 떨어질만 한데요.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어이, 근데 어떤 면에서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제 노잼이어서. 아, 아~ 에이, 뭐 누구나 재밌어서 뱁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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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서 뱁이 되는데요. 그건 맞죠. 예. 자, 한번 천장 볼까요 이제? 남았나요? 좀 남았나요? 종아리 좀 볼게요. 네, 종아리 한번 보도록 종아리 하겠습니다. 볼게요. 아, 종아리는 네. 괜찮죠? 아, 괜찮아요. 근데 나 너무 신기한 게 종아리를 이렇게 만졌는데 어떻게 나처럼 안 아파하지? 그러니까 이채희가 종아리가 엄청 아프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예. 달라요. 어, 너무 에이. 신기해요. 아, 자, 천장 보고. 자, 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더 받고 싶어요. 살짝. 근데 모든 오늘 나오신 BJ분들이 다들 뭐 받으시려고 하는 거. 방송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벌써 끝났어요. 다들 이러시고. 네. 예. 너무 시원하다고 다들. 네, 아우 이분은 엄청 말려있네요. 거의 역시란 분. 아, 역시는 역시. 근데 BJ가 어쩔 수 없나 보다. 나 같은 직업이라 보니까. 와. 아니, 자꾸 이상한 소리. 아. 혜진님. 유혜디 씨. 와. 자, 현주 씨가 어떻게 보면 월장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공주 같은 모습만 보다가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인간적인 모습 너무 좋네요. 예. 네. 좋아요. 다 힘이 없네요, 근육에. 아, 근육에요? 네. 근육에 힘이 없다. 네, 힘이 없고. 예. 자, 체크 계속 가면서 우리 건강 인터뷰 할게요. 최근에 뭐 합방 누구누구랑 좀 하셨었는지 궁금한데요. 여쭤볼게요. 저 세아 오빠랑요. 네. 역트랑 했었어요. 역트랑 했었고. 오, 예. 아, 역트. 어, 역트님이랑 뭐 운동방송 하셨었나요? 여보세요? 어, 잠깐만, 나 지금 방종된 줄 알았어. 어, 아이고, 네일러니 감사드립니다. 술 먹방. 자, 현주 팬분께서 지금 제보를 해줬는데, 현주님이 평소에 춤출 때 삐걱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요? 라고. 아, 어서 선생님. 몸치분들이 실제로 좀 근육이 좀 덜 발달했거나, 피지컬이 안 좋고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원치랑은 아, 상관없어요. 그냥 타고난 건가요? 없으면. 그쵸, 그쵸. 아, 네. 그냥 삐걱대는 걸로. 아, 좋습니다. 최현주님도 그 제로투 하셨었나요? 어, 네, 언니 저 했었... 괜찮아요. 뚜둑 소리 났어. 뭐야. 아니요, 제 소리예요. 아, 네, 제 무릎이에요. 제로투 했었어요. 아, 아, 그래요? 제로투로 많이 본 분들은 막 60만 개 받고 이랬던데 현주 씨는 좀 재미 좀 보셨나요? 아, 아파! 저는 예 거의 안 시키던데요. 안 시킨다. 아. 맞아요. 제로투도 시킨다는 게 약간 좀 타격감이 있고. 근데 열혈일 씨라면서 왜 안 시키셨어요? 제가 방송을 복귀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2억이 물리면서 네, 더 이상 쏠 수 있는 풍선이 많이 없어졌네요. 와 진짜 귀여워. 자, 보세요. 네. 거의 어느 정도로 힘을 주고 있냐면 저 힘 네. 거의 안 주고 있어요. 어, 그럼.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아픈 부위가 있어. 좀 여기 불편한 부위가 있어요. 근육이 여기 내려가다 보면 딱 요 부위거든요. 어, 네, 맞아요. 네, 요 부위인데. 어! 이렇게 그러면 뭐야? 그 정도로 아파? 네, 저 진짜. 선생님, 아파요. 좀만 세게 해 주세요. 진짜. 아, 왜? 이게 왜냐면 엄살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만 세게요? 아니요.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어, 좋습니다. 체크가 전체적으로 끝났을까요? 좀 더 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끝나고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MRI가 아니거든요. 어. 여기가 아픈 이유까지는. 어머 여기 더 아픈데? 그죠 더 아프죠. 어 네. 정현준님, 현준님 혹시 나이 공개해도 되나요? 아 저는 예. 네, 상관없어요. 아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만 29이요. 만 살이 넘 아 만 29이요. 네. 언니네요. 만살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만 29이면 이제 한국 나이로 서른 하나 둘 예, 그 정도 되죠. 예. 아 근데 선생님 표정이 역대급으로 지금 네. 좀 심각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니죠. 좀 많이 하셨으니까 힘드신 거죠. 아, 힘들지 않아요? 아, 적당히 시키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너무 시원해요. 낮에 정윤종 님이 탐방 갔었대요, 현준 님. 아, 진짜요? 네, 네. 모르셨나요? 아, 맞아요. 네. 아, 그래. 어때? 합방 얘기가 좀 오갔니? 아,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 정윤종 님 그 채팅창을 잘 못 봤어요. 아. 그때 확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주가 약간 그런 야망이 없더라고. 아, 진짜로. 아니, 그건 아닌데. 야망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지. 아. 아하, 방법. 그래서 윤종이가 또 아주 날리고 있던. 윤종이 요즘에 약간 느낌이 약간 젊은 지코 형 느낌 나던데. 요즘에 열심히 또 하더라고요. 모진이 님 감사드리고요. 아, 체크 네, 끝났습니다. 체크 끝났습니다. 아, 네. 자리에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뭔가 뭐 다들 받으려고 하시는 네. 분위기가.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가 원래 피지컬 체크로 모셨는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네. 그 타이의 태국 전문 마사지. 네. 아 근데 이런 거 봐. 받고 나니까 각자 너무 좋아서 이거에 있어서 더 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총평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정님 같은 경우는 예. 현정님 같은 현주 정현주 현주님 같은 경우는 네. 현주님 같은 경우는 네. 이 앞쪽에 있는 골반을 우리가 다리를 들어올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다리를 들어올리는 근육이 원래는 있는데 그 근육을 안 쓰고 다 모든 일을 허벅지로만 해요. 모든 일을 다 허벅지로만 해요. 영덕대개 건법을 쓴다는 거죠. 영덕대개 건법이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내 몸의 모든 중심들을 다 허벅지에 두고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허벅지만 써요. 아, 그런 분이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스쿼트만 한다고 그게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하기 편한 운동이고 그리고 스쿼트를 하더라도 어떤 힙이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다 허벅지나 허벅지를 쓰거나 허벅지 여기만 아마 아플 거예요. 계속. 오 맞아요. 네, 여기만 아플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제대로 근육을 못 사용해요. 이 복부 부분이 많이 약해요. 특히 많이 약해요. 아, 우리 뭐 신체가 어디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 다른 근육으로 약간 끌어힘을 그쵸. 쓰는구나. 그쵸.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죠. 아, 그쵸. 어떻게 좀 공감하시는 부분입니까? 네, 저 여기 진짜 자주 아팠었거든요. 이러면은 예. 무릎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힘 빼시고요. 예. 요런 무릎 앞에 굉장히 땅땅하거든요. 만져보시면은. 엄청 당당해요. 무릎뼈 아래가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릎 원래 연골이고 이러니까 말랑말랑해요. 이거 지금 힘 주고 있어서 그러고 힘을 빼고 있을 때 보면은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살이 없어서 엄청 엄청 딱딱하죠. 아 살 자기는 말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물렁물렁하세요. 아이 네. 잘 먹이네. 말씀하시죠.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요, 선생님? 지방 차이. 여기서 배우네요. 네. 네. 하여튼 네. 아, 네. 우리 허벅지를 많이 써서 여기까지 같이 딱딱해졌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근데 현준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좀 체질이 안 찌는 체질 아니세요, 살이? 저 네 좀 먹어도 잘 안 쪄요. 이런 분들이 사실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같이 먹으면 바로 돼지가 되는 친구들이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먹어도 안 찌는 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운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예. 해줘야 돼요. 지금 만져봐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너무 근육이 없어요. 다들 심각하게 근육이 없어요. 예. 근데 운동을 여기만 하지 말고 이 복부 쪽에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 골고루 발달이 그래서 선생님께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즘 네. 아프리카 BJ들이 빠져있는 율동과 안무가 있어요. 아, 그래요? 해당하는 안무를 보시고 요게 복근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트라는 좋아요. 영상인데 누구 버전으로 볼까요? 체이시 혹시 하셨었나요? 아니요. 제로트가 뭐예요? 자 어떤 버전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랑 친한 금화 버전이 좋을 것 같아요. 제로트? 한번 보시고 한번 인기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보시고, 요게 도움이.
자 보시면 요런 동작이거든요. 요거만 해보자. 한 8시간 합니다. 전혀 좋지 않아요. 아 전혀 좋지 않다. 네. 왜냐면은 골반이 앞으로 넘어간 전방경사 형태로 계속 뒤쪽에 있는 요 방향근만 당겨 쓰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 자, 저 음악 좋지 않아요. 음악 들으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네. 여튼. 오, 네. 근데 저희 같은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살 빠지겠다. 왜냐면 복근이 앞쪽이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뒤쪽에 있는 근육들만 계속 당겨 쓰면은 골반의 변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아하. 그러면 요거에서 혹시 운동이 되는 쪽으로 좀 율동을 변경하자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 아니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은. 전 차라리 그 위아래가 나은 것 같아요. 위아래. 아, 위아래, 위아래. 네. 위아래 댄스. 네. 위아래 챌린지로. 위아래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위아래 단가 500개부터.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제로투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사실 이 근육 건강이나. 좋지 않아요. 골반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위아래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궁금한데 제로트를 얼마나 못하길래 웬만한 역캠들은 제로트를 해달라고 풍을 쏘는데 시청자분들이 풍을 안 쏘는지 간단하게 음악을 좀 드릴 테니까 정현주 버전 제로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저 지금 너무 더워서 워터파크 개장. 아, 정말요? 그러면 워터파크 다든 제로트. 보수적 제로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일어나서. 예. 너무 더워. 정치적 성향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보수적 예, 제로트 한번 가볼게요. 네, 갈게요. 3, 2, 1, 고! 업비트 점검 시작할 때까지 해보자. 죄송한데, 방금, 이거는요, 예, 잠시만요, 예. 저거 그대로 한번 춤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아닌가요 혹시? 아씨 못 참지. 이 채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요거 느낌이 자, 채이 가자. 자, 요거는 골반에 좋은지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오, 좋다 좋다. 잘했어. 아, 골반이 건강하시네요. 잘 움직이시네요.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요것도 좌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골반을 사용하는 근육들이 아니고 아마 허벅지 안쪽에 근육들을 당겨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와. 그러면은 어느 한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예. 그럼 위아래가 제일 좋은 아프리카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나마. 아, 그나마 만약 골반을 움직인다고 하면은 네. 위아래 움직임이 가장 적당하지 이제 않을까? 위아래단 출동하세요. 네. 위아래단도 좋습니다. 자, 정현준님께서 또 함께하셨는데 우리 이채희님 아까 100점 만점이면 60점, 수미님 50점이었는데 우리 문쌤이 생각하기에 우리 정현준님 체크하시다면. 이분은 이제 40점인 것 같습니다. 아, 역대 최악이네요. 네. 근데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 전문가가 얘기하시니까? 네. 등뼈도 너무 잠겨 있고. 등뼈가 잠겨 있어요. 네, 등뼈도 움직여야 되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형태고. 네, 목도 지금 보면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용루 주식하는 애인 줄 알았어. 이러고. 엄청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나가다 못 버텨서 목이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가장 충격적인 건 이채희가 지금 1등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예. 그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운동을 그나마 해가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네, 왜냐면 제가 상체 쪽으로만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지금 좀 많이 운동을 좀 풀어주면서 네. 같이 하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현준님 그리고 의자 앞으로 좀 가까이 와주세요. 제가 이거는 좀 신입에게 들은 좀 특권인데 제가 열혈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오늘 컨텐츠다 보니까 개인 홍보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자꾸 누구냐, 누군데 이쁘냐, 저렇게 누군데 저렇게 이쁘냐 물어보니까 저 이채희입니다. 예, 자기 소개를 좀 더 예, 이채희 씨 너무 이쁘지만 처음 본 이쁨이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BJ 이제 시작한 지 한 7개월 된 정현주입니다. 아, 몇 시부터 방송하세요? 지금 오후. 예. 얘기하세요. 몇 시부터 하세요? 오후 4시요. 4시부터 몇 시까지? 8시까지 하다가 좀 이제 좀 오래 할 때는 11시까지도 하고. 아, 근데 보통 오후 4시에 방송 안 켜지 않나요? 오후에 안 켰는데 원래 저녁 7시에 초창기 때는 7시에 켰었어요. 근데 7시에는
사람이 너무 안 들어요. 밥이 없어가지고. 와. 예, 맞습니다. 아바타 소개팅님 맞고, 지금 신입 BJ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에 어캠 피지컬 캐스트, 체크를 통해서 인사드렸고, 현재 최악의 BJ라는 거,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몸 상태가 최악이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코로나 5인 때문에 네네. 제가 현주님을 좀 배려다 드리고, 네네. 다음 게스트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조 MC님, 네, 사적인 질문 말고, 공적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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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조금 하시고 네. 올라오시죠. 네. 바꿔서 바꿔주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엉덩이가 다 무너지게 예. 앉아 계시네요, 다들. 저는 근데 그 괜찮. 예. 아 예, 야 그 설정. 아 제가 왜 나가냐 그러는데. 예, 이게 또 5인 이상 그게 또 예민하니까. 예, 저도. 혹시 예. 식대 하러 가세요? 아니야. 아,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전자녀 켜드렸습니다. 예. 예. 제가 뭐엠? 아 예, 빨리 MC 좀 하세요. 전자가 뭐예요? 아 전자녀라고 아, 이렇게 네. 별풍선 쏘면 네. 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아프리카 방송 처음이신 거예요? 네. 아 그때 그 부식님이랑 뭔가 그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식대 맛있게 뭐, 하고 오세요.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좀 오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방송을요? 네. 아니요 아니요 오래 괜찮은데?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녹화 방송이 훨씬 더 오래 합니다. 아. 아 근데 평소에 있을 때도 어깨를 이러고 계시네요. 저요 저요? 네 이러고 계세요. 여기는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어깨만 이러고. 그리고 제가 왼쪽을 네. 힘을 더 많이 주고 있어서 여기에 근육이 엄청 쏠려 있거든요. 그쪽이 그것도 항상. 그래서 저는 그 마사지 볼로 잠을 잘 때도 껴놓고 자거든요. 그건 좋지 않아요. 잠잘 때까지 마사지 볼로 누르고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아 정말요? 오히려 근육이 상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근육에 자꾸 영양소가 가야 되는데 누르고 있으면 못 가거든요. 눌렀다 떼줬다 눌렀다 떼줬다. 제이 모님 둘이 있다고 지금 손 보는 거 아니에요. 동공에서 흑심 빼세요. 아 유부남이 유부남. 네? 와 근데 요즘에 가장 그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요즘 이석훈 씨. 그치요. 나 근데 그 생각했었어. 이석훈 님 닮았다고. 근데 석훈이 형님도 그거야. 유부남이죠. 마리텔 모르모트 PD 닮았어요. 아이고 마리텔 모르모트 PD 닮았다고. 아 네. 정말 많이 진짜? 권해본 PD님 닮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벌써 끝났나요? 뭐가 끝나요? 아, 저 식대요. 아니요, 게스트. 예. 아이고, 다음 아이고, 게스트 바로. 와. 야, 또 피지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지컬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뛰어. 이분 알아. 네, 아프리카에 떠오르는 정말 비주얼 피지컬 최강자 우리 채안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리하시고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30대 위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20대 초반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20대 초반. 네네네네. 아. 자, 실례 좀 올해 나이가? 24살이시고 방송하신 지가? 몇 개월 됐나? 몇 개월도 아직 안 된 애기 BJ를 모셨습니다. 하이 피지컬이잖아 올라오고요. 체아체이 올라오고 저거 읽을까요? 읽지 말까요? 체이랑 띠동갑. 아 읽지 마시지. 친구예요. 아 친구들이시죠? 예, 서로. 안녕 호랑아. 아 호랑이띠예요? 네. 아, 그래서 성격이 참 호랑이 같았구나. 아니, 그건 좀비 아니야? 자, 우리 채아님, 모르게 모셨는데, 저랑 두 번째 합방인데, 10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합방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합방인데, 사실 제가 본 채아님은 너무 건강하고, 그때 우리 합방했을 때도 제가 뭐, 와, 어떻게 이런 한국이, 아시아에 이런 몸매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운동 방송을 또 많이 하세요. 아, 운동 많이 하세요? 네.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엉덩이. 아, 힙 운동만? 네. 힙 운동 위주로? 오 그럼 힙 쪽으로는 저희가 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네. 또 채아님이 사실 오늘 좀 뭐 태닝 하셨었나요? 아 요즘 네. 화이트 태닝 맞아요. 내가 깜짝 놀란 게 화이트 태닝은 안 돼요. 반대로 하얘지는 태닝이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하면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저팔계 같은 안경 써요. 아 원래 태닝은 해요? 이렇게 네. 저팔계 같은 안경 쓰고 그러고 있거든요. 뭐 태닝이나 이런 거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채아님 그럼 배드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예. 네. 입고 올라가요. 혹시 갈아입을 옷은 갖고 오셨나요? 오! 레깅스 있으시면서 네. 왜냐면 맨살보다 레깅스가 좋으니까 네. 그러면 네. 저기 대기실에 저희 아무도 없거든요? 네. 가서 한번 옷 갈아입고 와주시겠습니까? 반팔티 드릴게요. 제 거 드릴게요. 아. 예, 저랑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아직 갈아입지 마시고 채이 씨가 올라가서 네. 아, 있는데 하얀색. 아, 그거 예, 입으시면 예, 예. 돼요. 네네. 좋습니다.
레깅스. 근데 진짜 저분은 네. 몸매가 제가 최근님 방송에서 봤거든요. 아, 나는 너무 진짜 너무 막 그 외국 언니들 외국, 네. 뭐 남미 뭐 이런 칠레 브라질에서 만날 법한 진짜 몸매가 너무 그 훌륭해. 피지컬이 사실 타고난 피지컬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을 좀 보셨을 텐데 와 운동 일도 안 하고 네. 어, 저 평소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하는데도 타고난 분들이 있긴 있나요? 가끔 근질이 좀 다른 분이 있어요. 질이 다른 분. 네, 태생적으로 근육이 잘 생기는 맞아, 맞아. 체형이 있어요. 근육이 잘 생겼다. 근육이 예, 예. 그쵸. 근육이 힘을 잘 쓰고 운동을 막 뭐 너무 하지도 않는데 근육의 탄성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 김민경 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 중에. 김민경 님도 근육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같이 하셨잖아요. 네, 같이 했어요. 운동 중에서 네. 맞아. 아~ 어, 맞아요. 근육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전문가. 좀 저렇게 흑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도 좀 근질이 다를까? 외국 분들도 많이 좀 보시나요? 아, 네. 병원에서 예전에 이제 평가할 때 네. 본 적이 있는데. 네. 오히려 병원이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라서 아 외국 분들도 네, 아픈 분들이라서 그렇게 근육 상태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이라고 해서 꼭 많이 좋은 것만 아니죠. 그만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손상된 근육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네. 운동 선수들 네.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딱딱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너무 딱딱한 경우 말씀드린 순간 옷을 갈아입고 아 우리 예, 채아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채아님 자 그러면 배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우리 채아님 같은 경우에는 천장 보는 걸로 네. 시간 관계상 네. 예, 천장 보는 걸로 아이고 조심하시고 네. 아우 좋습니다. 아 우선 근데 길다. 그니까 아 이거 뭐야 와 다리가 남아. 여기까지 조금만 더 올라오세요. 어, 오늘 최초로 BJ 중에 발이 나 아니구나 안 올라왔구나. 안 올라온 거구나. 네. 엄청. 자 발목 한번 올려볼까요? 네. 발목 이렇게 올려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올려보세요. 이분도 종아리가 아프다. 오 진짜요? 저 종아리 아픈데. 네. 너 이제 큰일 났다. 왜냐면은 보세요. 올려보세요. 네. 발목 올려. 아 발목 올려볼게요. 발목? 네. 발가락부터 올라오죠. 아 네. 네 이러면 앞으로 가는 거. 아. 진짜 아프거든. 친구야? 네, 전체적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시청자분들 채팅을 같이 예. 읽어드리도록 할까요? 아, 그럼요. 예, 저희 또. 채야, 다리 왜 이렇게 크노? 아, 카메라 각도상 그러는 거죠. 예. 별로 안 큰데 그냥 평균 발인데요. 아, 그런 친구분들 왜 사람을. 아, 저도 장난입니다. 실제로 크거든요. 네. 네. 좋아요. 어, 지금 손 잡았어요. 어, 아프죠? 네. 다행이다. 근데 유독 소리가 크신 분들은 체크할 때 네. 버거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손 크게 안 됐는데 막 뽀얍! 이러면은 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쵸? 네. 근데 만질 이제 한번 네. 딱 터치를 해보면은 네. 이게 정말 아파서 그런 건지 엄살인 건지 체크 가능합니다. 아 엄살인 건지 아닌지 저는 엄살이었을까요? 아니요. 엄살 아니에요. 엄살인데 그렇게 하면 진짜 연기. 근데 최하 양은 확실히 나이가 깡패인가? 소리가 전혀 안 나는데요? 참을만. 참을만하다. 협개물로서 참을만하다라고 이악 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피지컬 갤러리 함께하고 우리 유튜버 활동도 하고 계시고 많은 또 TV 건강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계시는 문쌤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채희 씨 눈빛 조금만 좀 자제 아, 네.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저 눈 예. 건조한 거 봐요. 아 건조하시군요. 다음번에 눈편 하죠 눈편. 아, 눈편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눈편 네. 한번, 몽골인 모시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도 배우고. 네. 어 시원한가 봐 그쵸 여러분들. 네. 아, 아. 자 각도를 또 다양하게. 네. 이 정도 각도도 살짝 보여드리고. 아 근데 대부분 웃음을 못 참네요. 웃긴가? 뭐, 아니 근데 되게 민망하시겠어요. 난처하시겠어요.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정말 그런 분들 없겠지만 혹시 너무 아파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어... 씨까지만 하세요. 아 씨까지만. 네, 네, 씨까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 스쿼트를... 스쿼트를 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 다음 골반 반대편 골반 여기 안 아프죠? 네. 여기는 안 아파요. 여기는 대신 여기 허벅지 뒤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최희 씨 근데 소리만 네. 소리만 들었을 때는 아 거기 아프대!
이거 찐텐이에요. 아, 네. 어, 이거 찐텐이에요? 이거 찐텐입니다. 어. 맞아요. 허벅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다들 비슷하네요. 네, 말씀하세요. 아, 아니, 아닙니다. 네, 질문이 억지였습니다. 억지. 재하 씨. 아, 그렇게 크게 대답할 필요 없고요. 네. 어이. 대답해 주시면 네. 돼요. 인사성이 너무 바르신데. 괜찮아요. 아, 불러줘서 좋았나 보네. 재하 씨 요즘에 제로트로 재미 좀 보셨. 조심해 보는 뭐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다시 한번 부금 깔아 볼게요. 예. 어, 지금 탭을 치고 있어요. 이종격 특이에요. 어, 지금 탭을 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아프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프면 안 되는 데가 아프다. 이건 좀 심각한 거네요. 허벅지, 허벅지만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상 아프면 안 되는 건데. 자, 우리 윤채아님 팬분들 계시면 채아님에 대한 제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까 정현주님은 춤출 때 삐걱거린다 그랬는데, 채아님은 평소에 개인 방송할 때 좀 신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이런 걸 받아보겠습니까? 네. 그쵸? 네. 채아씨, 별풍선 많이 안 터진 날은 기분 어때요? 안 좋아요. 아,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사람이 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웃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열혈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기분은 어때요? 오, 너무 좋나봐. 열혈 없이 방송하고 싶나보다. 아. 열혈. 다 이쪽으로 가서 노세요. 오, 올라오고. 오늘 채연이 실제로 실물 봤는데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아, 사람 얼굴 보고 나서 어떡해요? 아, 치욕스러워요?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어, 하고 나서 잘 풀어줬어요. 아, 죄송해요. 자, 이채 씨가 질문 좀 더 이어갈까요? 예. 네? 예, 질문 더 이어갈까요? 아,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지금 실성하신 거 아니죠? 혹시 채아 씨, 네? 비트코인 하시나요? 돈 많이 잃으셨어요?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다. 채아 씨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 거짓말. 화장실, 지금 화장실 가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화장실 이러셨어요. 화장실에 남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손 때문에 안 아프죠? 네. 집에. 군사대 너무 안 아프죠? 손 때문에 안 아프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채아 씨 혹시 네. 축구선수 호날두의 세레머니 어떤 세레머니인지 아시나요? 오예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자, 마지막 체크하고 있고요. 채희 씨가 예, 네, 마지막 체크. 방금 예.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 근육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네. 하셨는데 네. 손 떼면 안 아파하신다고. 예. 당연한 말 아닌가? 선생님께서 근육 상태 너무 안 좋으신데 예. 손 떼면 안 아파하시잖아요. 아~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당황하신 거예요? 지금? 당연한 말 아닌가? 예. 아, 그래요? 예. 네. 이따가 이 마사지를 만약에 잘못하거나 그러면 네. 손을 떼도 네. 계속 통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지속되는 두 마리 제외. 네. 두 마리는 통증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네. 네. 다른 부분 손을 떼면은 불편함이 없어져야 정상적인. 인정 올라오네. 저 진짜 궁금한데 이거 이채희 씨가 저는 남자니까 근데 네. 이채희 씨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게 저 궁금한 게 선생님의 앞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돼도 알려주시고 종아리 받아보셨으니까 종아리 네. 한번 해보는 거 그래요 괜찮아요. 저 궁금한 게 선생님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진짜 윤채아 씨 그냥 자 볼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근육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세게 한다고 아니구나. 안 되네. 기술이네 이게. 아, 이건 아픈 건 언니 세게. 죄송한데. 아!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면 네네, 네네. 고개 부이라고. 아, 네. 네. 고개 부이. 네, 그거 다시 한 번. 고개 부이. 손으로 누르셔도 돼요. 아, 네. 네. 힘드시면. 시원해. 에이 답답해. 그게 나면 내 낙낙 똑같네. 너무 따뜻해. 너 딸딸 날라.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물주물 하는 것보다는 꼭 누르고 있는 게 좋아요. 한번 차이를 볼게요.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파하는 척하냐 이래서 이게 어, 다리 힘 다리 빼세요. 힘 빼세요. 이게 이걸 주물주물 하는 것보다는 꾹 눌러서 근육이 이완될 때까지 쉬고 있는 게 좋아요. 어, 알았어요. 저. 오케이. 자, 이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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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에 좋은 거예요. 여기 이게 전동 테이블인가요? 가운데 자꾸 올라오는데 오셨을 때도 해요. 아까보다 낫나요? 네. 미안해. 요 정도 체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르네 확실히 선생님이 하는 그치? 거하고는 압이 틀리기 때문에. 네. 자 채아 씨 쪽으로 와주세요. 머리 한 번. 네. 어 잠시만요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잠시만. 아 이거 기사. 어 잠시만. 누구세요? 지금 이렇게 따졌어. 어 나 너무 팬이야. 이렇게 어, 박완규 씨. 김경호 씨는 또 박완규 어, 알아보네요. 어 그쵸 그쵸 예. 같은. 예 락커라서. 네네네. 어 지금 채팅창 대길이. 갔다 와요. 네. 자, 어, 야, 좋아, 이쁘게. 역캠입니다. 또 지켜줘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근데 저 오늘 이 프로그램 네. 콘텐츠를 기획한 사람도 너무 지금 뿌듯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네, 네. 나온 분들이 다들 너무 만족해 그쵸, 하니까. 아, 네. 너무 네. 좋아요. 저도 굉장히 하면서 되게 뿌듯하네요. 네. 네. 저 드라마 허준에서 그 임현식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줄 서시오. 다. 그런 느낌으로. 어. 자, 우리 윤채아 씨 들어와 주시고요. 네. 자, 윤채아 씨가 우선 받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쵸. 네.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아 그래요? 마사지 좋아하는데 엉덩이부터 여기까지 못 건들게 하거든요. 심하게 해서 날아달라고 근데 처음 이렇게 세게 받았는데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아프죠. 네. 아 마이크 혹시 잡으실까요? 예, 예. 아 너무 예. 너무 아픈 것 같다 방금. 네. 어. 아? 예 좋아요. 예. 자 선생님 체크해 보시게요. 좀 어떠셨는지. 예. 어 이분도 역시 역시 허벅지가 너무 허벅지만 혹사시켜요. 허벅지만 너무 혹사시키고 이른바 BJ병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어, 그 허벅지를 어, 그러니까 골반을 좀 더 이렇게 골반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복부를 사용해주면 좋은데 예. 복부는 약하고 허벅지만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이 무릎 관련이나 고관절 관련 질환들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일반 우리 직장 직업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직업에 이런 좀 통증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까요? 어 네. 보통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데 아. 좀 다리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아하. 다리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 다리 들고 이렇게 하시는 예, 분들 예, 다리 이렇게 아. 올려놓고 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허벅지 근육에 계속 단축이 생기고 아. 어.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아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전체 다른 체크를 한번 해주시자면요. 예. 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걸을 뭐 발가락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아, 발목을 들 때 왜 그러지? 발가락이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이 네. 앞에 있는 근육의 사용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종아리가 아픈 거예요. 아.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발목이 접질리거나 또 뭐 발목에 뭐 피로도가 높아지거나 네.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이힐을 많이 신는 게 약간 영향도 있나요? 영향이 있어요. 물론. 하이힐 평소에 아, 네, 많이 신는구나. 그래서 발목을 올리는 근육에 약화가 있기 때문에 네. 어, 더 종아리랑 허벅지랑 네. 그다음에 허리랑 이런 부분의 통증이 항상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채희 씨는 좋은 게 하이힐을 안 신어요. 네. 아, 주로 뭐 워커나 군화 위주로 운동화. 운동화.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건 좋은 거죠. 네. 아 맞아 하이힐 많이 신고 또 여성분들한테 하이힐은 포기할 수 없는 뭔가 또 치명적인 네. 매력이 있잖아요. 평소에 방송하시면서 윤채아 씨가 직접 느끼셨던 요즘에 좀 신체적으로 힘들었거나 요럴 때 좀 힘들다 뭐 그런 신체 부위가 있을까요? 제로투 할 때 아까 아 아까 그 저 운동 아 저 춤 아까 네. 정현주 씨가 한 거 있죠? 네네 이거는 가짜입니다. 진짜 거 보여드릴게요. 아. 아니요 아 네네 혹시 살짝 어떤 느낌인지만 어떤 네. 음악만 살짝 틀어드릴게요. 안 좋은 운동이라고 선생님께서 네. 얘기하셔서 자, 한 번만 일어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일까요? 아니 요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어, 허벅지를 풀고 예. 했을 때 움직임을 또 볼게요. 아 네네 자 예를 들면 어 비트 정도 시작할 때까지 해보자. 요걸 8시간 네, 네. 8시간을 저는 8시간 힘들거나 8시간 하셨어요? 몇 시간 하셨어요? 10분씩 아, 별풍 더럽게 안 터지는 거 아, 10분씩이라도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채아씨와 함께 해줬는데 우리 피지컬 갤러리 우리 문쌤이 생각하시는 100점 만점의 채아씨의 신체적 체크 점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점 드리겠습니다. 어? 네. 역시 친구 공동 1등이죠 지금까지는.
오, 어떤 면에서 다른 우리 분들보다 점수가 좀 높았는지. 그래도 이제 허벅지를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아까 제가 허리나 이런 부분을 좀 안정성을 좀 봤을 때 네. 다른 분보다 조금 더 허리 복부에 안정성이 좀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운동을 조금만 하면은 예. 더 좀 바른 체형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60점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힙 위주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부위를 좀 추천하시나요? 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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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좋지. 네. 네. 등과 복부가 같이 연계된 중하부 승모근 운동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 네. 등. 이렇게 뒤쪽으로 올리는. 뒤쪽으로 올리는. Y레이즈. 그거 하면 승모근 올라가잖아요. 아, 승모근도 이제 여기 승모근이 있고 아래 승모근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걸 내리고 복부랑 연계를 해서 뒤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위쪽 승모근이 더 두꺼워지겠죠. 왜냐면 윤채아 씨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기에는 11자 복근도 있는 여캠이어서 신체적이나 피지컬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다고 느꼈는데 또 체크를 해보니까 또 그런 결함이. 네, 여기까지는 그나마 다른 부분도 안정성이 있는데 여기 위에서 못 잡아줘서 이렇게 지금 말려있는 상태죠. 아, 그런 느낌은요. 추가적으로 채아 씨 좀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인가? 예. 허벅지 근육 어떻게 푸는지. 허벅지 근육 푸는 거. 허벅지 근육 마사지볼을 엎드린 상태에서 마사지볼을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제일 아팠던 부위 있었잖아요. 거기다 두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엎드린 상태에서 그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선생님의 유튜브에 또 다 있지요. 피겔을 보시면 됩니다. 아, 야, 네. 피지컬 결론. 피겔에 네. 거의 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치아 씨에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요즘에 개인 방송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네. 요즘에 몇 시부터 몇 시? 9시나 10시 사이 시작해서. 요즘에 예. 네. 2시. 요즘에 네. 좀 이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뭐예요? 네.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는 그때 오빠 방송 처음 나오고 뚱뚱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 이약 물고 다이어트 하셨다. 우리 윤채아님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역시나 채아님 제가 며칠 다 드리고 오늘의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사실 오늘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이 콘텐츠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분을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채아 씨 인사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슬리퍼 있어. 슬리퍼. 물 좀 갖다 드릴까요, 선생님? 제가 물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고마워요. 역시 보엠. 아,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제 건데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 위에 올라가시죠. 네. 네. 누가 오시지? 그러게요. 지금 네 분 한 거죠? 네네. 지금 제이님, 수빈님, 수빈, 현주님, 채아님, 다섯 분까지. 와. 야. 선생님도 지금 손이 쥐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거의 힘을 쓰고 있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아, 그 힘을 안 들여도 저희가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네. 거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육이 지금 다 말랑말랑하고 힘을 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풀기보다는 운동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부끄럽네. 네. 네. 아.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방송을 제가 8시에 켰으니까 네? 1시간 40분 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이제 BJ 인방의 역사도 10년이 넘어가면서 예전에는 거의 웬만한 BJ들의 평균 나이가 20대였다면 한 5년 전에 30대가 됐고 이제는 40대를 바라보는 예. 예? 아, 맞아. 이채희 씨한테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분을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죠. 진짜 못 따라. 안녕하세요. 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형님. 안녕하세요. 자리하시죠. 아니, 위에서 들어오니까 난. 네, 자리하시죠. 난 고문기 절차 2를 하는 생각으로 했어. 난 소리가 너무 이제 깨끗 좀 들으니까. 무슨 방송인가 해서. 아, 네. 진짜 죄송한데 잠시만 얘기를 하세요. 예, 예, 예. 어떤 의상을 입고 오시고요. 아니, 우리 이렇게 마실 목장에 우리 때는. 우리 할 때가. 예. 여러분들 어때요? 레깅스 입고 오셨네요. 레깅스에다가 예. 우리 반바지 입고 꼬투티 하니까 배를 아니니까 가리고 가리는 게
왜냐면 그냥 있긴 그러니까. 예,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아. 맞아. 이게 아재핏이야. 네, 네, 네. 우리 축구 아침 핏. 오빠, 오빠, 침 좀 삼키고. 미안해요. 자꾸 세네. 침 삼켜. 배 꺼야 되는데, 이거. 침 삼. 네. 제 거 아니라서. 네, 네. 나 꽃게인 줄 알았어요, 여기. 꽃게예요? 그래, 어릴 때도 옆으로 걸어, 그러니까. 자 우선 아 우리 피지컬 갤러리 우리 문쌤 씨고 아, 네, 아 진짜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럼요. TV에 나오시는 분인데. 네. 여기 또 리니지 또 모바일 게임 전문을 하시는 만만이 형님. 아 네. 자 우선 선생님 체크를 해야 되니까 신체 나이 말고 이제 원래 실제 나이 말씀해 주세요. 아 실제 나이는 84년생 네. 38살입니다. 아. 네. 사실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아. BJ 경력이 네. 제가 알기로 13년째입니다. 지금. 13년째 아까 말씀하신 와. 요거. 네. 진짜 이것만 했어요. 네. 와, 그러네요, 이게. 진짜 이것만. 아, 이, 보면 프로그래머랑, 프로그래머랑, 네.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랑 좀 달라요, 체형이. 왜요? 네.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개발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네. 올라가서 하던가. 올라가서 하던가. 아, 올라가서 하던가. 올라가서 해요. 아, 아, 이거 그냥 찐따 아니에요? 이거를 이러다 보면 이제 가는 거지. 이제. 아, 아. 오빠 그리고 예. 이렇게 그 인터뷰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아 네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지 좀 아 예 다르지 다르지 리액션 달라야지 죄송합니다 아, 네. 조명인데 자 역캠 피지컬 체크지만 역캠 못지않게 좀 피지컬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만만 형님 바로 배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배드신 네 바로 배드신 네. 배드신 바로 나 혼자 배드신 그럼요 와 의자 좀 앞으로 붙여주세요. 네. 뒤부터 앞부터. 앞부터 이렇게 뒤집으세요. 어 뒤집으세요. 예. 앞부터. 네. 엎드려 놓으세요. 엎드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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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 어디야. 아버님 슬리퍼 벗으세요. 아 이거까지 준비한다. 간호사예요? 네. 아 종사예요? 네. 슬리퍼 아. 벗으실게요. 예. 예. 아버님 그거 레깅스도 빵 터졌잖아. 네. 아, 걔가 물었어요. 포도이가 물었어. 와 이거 캠도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아 거기도 있구나. 안녕 친구들. 네. 안녕 친구들. 아우. 자, 저거. 야 요즘 진짜 피곤한데. 자 근황 토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잠깐만. 선생님 뭐야 이거. 가만 있으실게요. 이거, 예. 아 이거 뭐. 가만 있습니다. 가만 있으실게요. 아 이거 저 주사 아니야 이거. 가만 있으실게요. 잡아주세요. 가만 있으실게요. 네. 아, 가만 있으실게요. 네. 아, 이거는 진정할게요, 화장님. 공부 기술 진정하세요. 금방금방입니다. 천천히. 아프면 손 들어주세요. 아프면. 네. 네. 안 아픕니다. 어, 좀 시원해. 네. 좀 시원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잘 견디고 계세요. 아. 아. 예, 좋습니다. 자, 요즘에 어떻게 근황 토크 한번 들어갈게요. 아. 예. 요즘에 우리 형수님 방송에서 공개했는데 네. 어, 시청자 반응이 어때요? 어, 너무 좋아. 지금 폭발적이야. 아 폭발적이에요. 예예. 예. 어 좋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들 향해서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캠 보이고 계세요? 아, 예. 뭐야 보여? 안녕. 아, 나 진짜 아파. 어. 아니 궁금한 게 우리 형수님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 어땠어요? 아, 아름다웠지. 아 눈도 크고. 변함 없으시죠? 아, 없어. 똑같이 그때랑 평생 세계. 그때가 아이고 아이고 지금하고 다를 게 없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골반 쪽으로 네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이상하네 야 이거 침이 카메라에 죄송합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동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아 정단 타이어서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오늘 아 말할게요, 말할게요, 말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저 스파이 아니에요. 대박 끝나요. 아, 고만 끌려올 것 같아. 요즘에 그 리니지 그때 그 사태, 야, NC에서 그 확률 이제 아이템 공개한다던데. 아, 이제 불매운동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안 해요. 아, 그래요? 다시 안 할게요. 할 거예요? 안 할게요, 진짜. 해, 안 해. 안 해, 진짜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해, 그 꺼지 같은 게. 리니지 아, 대통령 아니세요? 아, 안 해요. 내려왔어요. 탈퇴했어요. 안 합니다. 진짜 맞아. 땀이. 네. 오, 땀나. 너무 많이 나요. 어, 자, 이제 위로 올라오고. 어, 자, 우리 형수, 예, 형수님 얘기 좀만 더 하자면, 형수님 언제 가장 사랑스러워요? 잘 때요. 잘 때. 뭐라고, 저 잘 때? 아니요, 잘 때. 아, 예. 아, 잘 안 주무시나 봐요. 네,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오늘도 저랑 한번 하는 거 말고 별다른 얘기 안 하시던가요? 아 별다른 거 없어 없었어 너무 시원해서
가만히 있으세요. 예, 가만히 있으세요. 다리 좀 잡아. 아니요, 가만히 있으세요. 어, 여기 왜 이래 여기. 날개고 이러지. 와. 와, 날개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 야. 광배. 비상금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 진짜 없어라. 없어요? 다 줘 돈 벌면. 그래요? 네, 없어요. 따로 비상금 이렇게 숨겨놓는 데가 없다는 거죠? 없어, 없어. 애들 한번 걸려 죽고해서. 그때 어디다 숨겨놓으셨어요? 컴퓨터 옆에 봉투에다 100만 원 걸렸어. 100만 원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사무실 보고 살려고 그랬어. 내가 몰라고 했어. 알겠습니다. 아, 예. 야, 잘하고 계세요. 예. 와, 이 잘하고 했을 것 같아. 나불리는 거 봐야지. 나 이거 뭔데 따블려. 와. 아니, 이런 컨텐츠. 근데 진짜 다리까지 젖었어요. 그래서 빵꾸 내고 오신 거예요, 레깅스? 좋습니다. 자, 숙제 같은 거 모바일 게임 할 때 건당 얼마 받으세요? 아, 많이 받죠. 많이 받을 때 얼마 받으세요? 아, 몇 천만 원씩 받아요. 뭐야? 와. 와. 몇 천만 원이라 받아? 몇 천만 원인데 경리 형수님한테 속인 적 있으신가요? 아, 없어. 다 줬어요. 몇 천만 원 받았는데 몇백 받았다고 한 적 있어?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최면술인가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천장 한번 볼까요? 와. 야. 아, 근데 시원해요. 네. 와, 진짜 시원해. 나 땀 흘렸는데 지금 개운해. 오빠, 땀. 개운해, 개운해. 아, 죄송합니다. 너무 시원하네. 계곡 오셨어요? 야, 너무 개운하다, 야. 잘 불렀어. 어? 잘 불렀어. 잠깐만. 어? 땀이. 어, 잘 불렀어, 잘 불렀어. 아이고, 개운하네. 진짜, 아, 축하네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어르신 천장 한번 볼게요. 예, 아, 너무 개운하네. 좋아하니까 좋네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걸 공짜로 한다는 게. 어르신 지금 고급 인력인데. 네. 와. 어깨 좀 볼게요. 아이고, 어깨 엄청 말려있네요. 아. 아우,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죠. 아, 나름 요즘에 좀 그 막 헬스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아, 맞아. 집에 짐이 있어요.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하고. 하고, 하고 안 풀어줘도 그래요. 테이저 그냥 뭐야 이거. 테이저. 하고,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다리 좀 잡아주세요. 예. 가만 있으실게요. 어, 풀었다, 풀었다. 안 풀어졌어? 어,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어, 처음 달았어. 안 아프죠. 와, 계속 와. 와, 신기하다. 그게 잡혀? 와, 눈치가. 그렇죠. 어, 진짜. 아, 요즘 운동을 좀 했는데 이거 많이 묻혔어요 지금. 으아, 으아. 와, 와, 근데 내가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나 봐. 내가 집에서 저렇게 풀어주고 있거든 요즘에. 누구를? 너를? 나 혼자. 스스로? 어. 어떻게? 이렇게. 아, 진짜? 어, 그 마사지 볼을. 야, 이 정도면 집에 프레스기 있어야 돼. 뭔가 기계를 눌러야 돼, 이거는. 아, 유압기로? 오늘도 오리한테 이렇게 눌러달라고. 와, 진짜 신나. 아, 진짜 마사지 볼로. 와, 근데 좀 풀리나봐. 이제 신음소리에서 뭔가 되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요. 개운해. 너무 개운해. 여기는 아직 아니야, 안 풀었어요. 개운해. 여기는 안 풀었어요. 어, 근데 저기를 풀어야 진짜 좋은 거야. 으아. 네, 아우. 찐으로 느껴지지? 와, 괜찮았어. 네, 괜찮아졌어. 오. 네, 금방 풀리네요. 오. 야, 그래도 금방 풀린다. 응, 안녕. 어깨가 많이 말려있어. 반가워요. 아,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허벅지를 풀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허벅지를 푼 적이 없다. 네. 자, 이때 질문 들어가. 그럼 마사지 도 하는데. 여기. 오, 괜찮은데요? 살벌해요 지금. 오, 여기 괜찮은데요? 아마 오른쪽이 힘들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사지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달라요. 체크를 하는 거죠, 좀. 네, 체크하면서 근육 상태 보는 거예요. 슬슬. 아, 눌러보면서. 네, 근육 상태 보는 거예요. 그냥. 아. 네, 뭔가 뭐 진짜 정말 좀 많이 푼다 그러면 좀 제대로 풀겠지만 지금 슬슬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라고 확인을 하면서 문제 있으면 살살 거기만 살짝 만져주는 정도. 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 일단 맥을 짚어버리네. 자, 오른쪽 큰 거 온다 이러는데 오른쪽이 큰 게 올라나 보겠습니다. 오른쪽 되게 안 좋아요. 예전에 허리 아픈 것도 쓸 때 오른쪽이 아팠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아,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거 뭐예요? 애가 있나 보네, 알이. 네. 여기서 거의 알 숨겨놨는데. 천천히 내려가면서 볼게요. 보면은 이제 아, 거기가 좀 묻혀네 진짜. 여기죠. 여기가 좀 힘들죠. 아, 여기? 신기하다. 와, 그걸 어떻게 발견했지? 야, 이렇게 네, 안쪽도 좀 더 쭉쭉쭉. 아우, 아마 등 흥건할 거예요. 이채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저
오빠가 예. 이영자 얼굴 그 성대모 안면모사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이거 지가 그거요. 김영철 씨가 하는 성대모사. 범 내려온다 그거 아니야? 만만히 운다. 만만히 운다. 어 좋습니다. 거의 다 체크. 아 시원해 시원해 근데. 어 시원. 와 근데 개 아픈데 엄청 개운하네 이거. 오빠 몸이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샤워 가야 되나. 진짜로 다 젖었어요. 와. 발 등에도 땀이 나지. 발 등에. 아, 이런 사람 있나요? 아 있어요. 아 그래요? 피가 싫습니다. 아 땀이 나서. 네. 어 와 제가 물이 많아서 아 몸에 아 진짜. 몸에 물이 많대. 네 손발에 물이 많아요 제가. 우와. 어, 근데 만만히 온 저 제대로 느끼네. 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이게 우리가 무조건 뭐 헬스 한다고 해서 웨이트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봐요. 아, 네. 네. 근육 상태를 계속 좋게 만들면서 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혈색이 되게 좋아 보이고 입술 색깔 역시 틴트 바른 거 아니죠? 아니요, 저 되게 빨개요. 빨개요? 네. 아.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시멘트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데. 네. 맞아, 너 항상 포도맛 사탕 먹은 사람처럼. 어. 그쵸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죠. 혹시 거의 끝났나요? 왠지 네. 만만이 형은 네. 끝나고 나면 일어나세요 형님. 예, 아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저씨가 9시 53분.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일어나세요. 와, 자 오늘의 끝판왕 우리 고경만 씨까지 체크를 했는데 애미야 앞이 안 보인다. 애미야. 자 부바 애미야. 네네. 어 너무 시원한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오면서도 느낀 건데. 감히 예상해보자면 오늘 나온 비제 중에 가장 안 좋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데 우선 얘기해. 그러지 않을 거야. 아, 의외? 나는 운동 안 해. 진짜 많이 했거든. 아 그런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어? 오, 그래요? 반대요. 가장 좋은 상태를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 비제 중에? 네. 그러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오? 네. 맞아.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 막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거랑은 또 별개인가 봐요? 아니, 금방 풀어져요. 금방 풀어? 아. 네. 금방 풀어져요. 아. 그분들은 이제 근육을 만드는 카메라 쪽으로 좀 와주시고 네. 근육을 만드는 것보다 아, 근육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근육이 그냥 있어요. 근육이 있고 잘 관리만 해주면 돼요. 아. 네. 근육이 없으면은 질병 상태로 가기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근육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요 얘기 이 얘기를 지금 형수가 보고 있다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최근에 집에 아예 짐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아, 이후에. 아, 너무 좋습니다. 홈짐도 그냥 홈짐이 아니고 웬만한 PT샵보다 좋거든요. 아, 진짜. 그런 어떤 노력들이. 계란짐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노력들이 더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게 된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복부 운동만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100점 만점에 70점이니까 나머지 30점은 약간 복부 쪽. 네. 여기 복부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네. 아, 복부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조금. 어때요? 저 70점 받았는데. 와,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팠는데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여기 딱 뭉친 걸 또 딱 만지면서 맥을 알더라고요. 쓱 훑어보더니 어이 뭉쳤네 뭐 딱 풀더라고. 맞아 맞아. 와 미쳤어. 아유 좋습니다. 자 우리 만만이 형님까지 해가지고 오늘 체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40점도 있었고 네. 70점도 있었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뭐 모든 BJ를 체크한 건 아니지만 우리 문세인 보기에 오늘 본 BJ들 평균적으로 상태가 좀 어떤지. 예. 어 대부분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가 비어 있어요. 아, 복부가 다 비어 있어요. 이게 코어랑도 연관이 되나요? 그렇죠. 코어죠. 코어. 아, 코어가 이제 복압을 만드는 건데 그것들이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 셀럽들, 연예인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평균이라고 봤을 때 BJ들은 평균 이하인가요? 아니 평균 이상? 평균 딱? 저는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네요. 네. 아,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만이 형뿐만 아니라 20대 윤채아 씨까지 했는데 의외로 만만이 형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네, 점수를 얻었습니다. 아, 채팅창 갖고 왜냐면 제가 오늘 선생님 또 섭외를 한 게 오늘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섭외를 한 거라서 스케줄을 너무 급하게 빼신 거라 지금 약속드린 또 시간을 좀 오버했어요. 네. 그리고 대기 또 있기 때문에 가시는 시간이 있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드린 거보다 너무 아유 아닙니다. 너무 늦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쿤TV 아프리카 TV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 어때요? 채팅창 보고 하니까 또 유튜브 촬영도 재밌지만 아프리카도 재밌죠?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니까 네. 좀 더 좋은데요? 만나보다 만나보다. 아 그리고 또 센스 있는 분들도 많고 아까 이렇게 댓글 많이 올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네. 많아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올라오고도 있고요.
예, 피지컬 갤러리 라이프 에이드 올라옵니다. 네, 예. 네. 여기만 그래요. 새로운 걸 봤습니다. 문쌤 최고. 예, 좋았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네. 할게요. 왔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쌤 재활. 너무 쉽습니다. 예, 문쌤, 아, 문쌤 재활. 네. 여기로 와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선생님도 제가 배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그대로 계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유, 너무 네,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지금 잘 지내고 싶어요.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그대로 계세요, 두 분은. 네, 어른즈, 네. 우리 어른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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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세요. 아, 맞아. 오늘 선생님 오늘 잘 오셨는데. 아니, 좋겠어. 아니, 너는 뭐래? 응? 난 60점 받았어. 60점? 야, 우리 그러면 3시대들이 다들 좀 기대 이상이네, 다들. 어, 아, 근데 나보다 어린 애들이 점수가 더 안 좋았다니까? 그 이제 나이빨로 이제 사는 거지. 이 시대 때 관련성이 별로 없죠. 네.